탈퇴는 자유지만 그 탈퇴하겠습니다. 아, 소고기 아직 안 사셨잖아요. 소고기는 사드리면 되지. 네. 그러면 일단 먹고 생각하시죠. 매도 근데 주변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부담은 없는데 반대로 또 그 약간 좀 아, 뭔가 할 때 어 그래도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다음 모임을 했을 때 형은 주변이 돼서 안 부르면 약간 섭섭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런가? 네.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몰라 알아서 해. 네, 뭐 알아서 할게. 저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럼 맞아요. 사실 좀 이렇게 아닌데 눈치 보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탈퇴를 정의원 찍어야 가능하는 걸로 평생 회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의원들이 절대로 그 자궁을 놓치지 않아. 일단은 정의원이면 정의원 이득 하나도 없더만 뭔 소리야. 형님이 갑자기 뭘 놀고 싶은데 뭐 인원 제한 있어. 롤 5인큐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정의원이 나중에 와도 난 안 놀고 싶어 그런 걸. 혹시 5인큐를 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 일은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나 혼자 롤 하고 싶어. 혼자도 하세요. 같이 하시죠. 5인큐 별로 재미없는데. 네? 5인큐 별로 형이 잘 못하니까. 그럴까? 형이 잘해서 어, 사람들 와 푸얼 형, 와 형님이 오늘 캐리 이런 모습 기분 좋아. 아 그런가. 네. 지금 그 맛을 아직 못 보셔서 그래. 5인큐 듀오도 아니고 5인큐 재미 없잖아. 그 팀플의 맛이 있어요. 멸망 해보셨다면서요? 아 전 다 졌다니까. 아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지난번에 배돌아지랑 그 우르사라는 팀이랑 했는데 저희가 이겼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들 롤에 빠졌어요. 우르사가 누구였지? 그 여자 스트리머분 네 분이랑 쫀득님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 스트리머? 네. 어, 왜요? 난 왜? 아, 여자 스트리머에서 언짢아지길래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여자 스트리머. 다음에도 이제 그 또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하면 또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난 주전... 미리 얘기해줘야 돼. 네? 난 미리 얘기해줘. 아, 저희도 그래요. 어? 저희도 스케줄 좀 미리. 아니야, 침착맨 그냥 얘기하던데. 아니 근데 침착맨이 네. 옛날에는 네. 그냥 와가지고 채팅방에서 억울 막 끌고 오늘 뭐 하자고 막 그랬었어.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몇 번 눈치 주니까 안 하더라고. 네. 근데 그거는 제일 싫어. 아 근데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정... 약속 잡고 이러고. 아 정식으로 아, 하는 거. 아 그거는 거절해도 되는 게 던져보고 되면 좋고 아닌 말고요. 근데 그 대회 같은 거는 미리 잡죠. 저희도 스케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저런 사람 있어야 돼. 맞아요. 저런 사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맞아. 김창민. 그 우리도 모일 때. 어, 이 새끼 뭐야? 아,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불러주잖아. 옹냥이나 침창맨이 그런 걸 잘해요. 특히 옹냥이가 잘하고. 옹냥이 같은 스타일 좋지. 네. 침창맨은 그냥. 침창맨 부하 많이 했어. 마음 좋았을 때.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근데 자도 뭐 어떻게 할 거 없죠. 앉아도 뭐 어떻게 할 거 없잖아요. 너무 잘 사람을 잘 챙겨. 부하 그럼 여기서 부하예요 아니에요? 네? 부하 침착맨 부하예요 아니에요? 아 부하가 아니라. 네. 아니죠? 그럼 침착맨이 형과 자르는 거예요 이제? 형과 동생. 형과 동생. 아 그럼 뭐 저는 형 아니에요? 아 형도 형이죠. 아 나도 형인데 좀 다른 형이에요? 멋진 형과. 멋진 형과. 돈 많은 형. 돈 많은 형. 아. 동바 형인 줄 알았네. 저도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형이라는데 제가 더 많아요. 좋은 것 같아. 뭐요? 제가?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 아 사람들이요? 네. 모르지 근데. 고맙습니다. 몰라 근데. 아. 모르죠. 알아봐야죠.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아 그럼요. 근데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개짱나지. 어? 너 개짱나지. 아, 별 생각 없어. 이런 형이구나. 이런 형 어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그런 스타일이야. 이 형이 뭔가 싶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간 보는 형이구나. 아, 되게 막 찔러보고 약간 간 보는 스타일이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무슨 간을 봐. 아, 나 고슴도치라니까. 제가 나름 저도 이제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학부모님 학생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사람들 유형이 딱 보이는데 약간 어떤 형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치?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그런 형이구나. 좀 재밌네 진짜. 아 무슨 간을 봐. 좀 간 많이 봐. 여기 시청자분 더 잘하실걸요. 간 보는 스타일. 안 먹었어. 아. 나 좋은 사람이 아니야. 형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좋은 굳이... 사람은 아니야. 네. 앞으로 그럼 좋은 사람이 또 되실 아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라고 해. 영태 형은 선한 사람. 아니라니까. 그 기운이 있어. 선한 기운. 아 그래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네. 평범한 사람. 뭐 그쵸. 다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보면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네, 또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동생인데 그런 친구 있어요.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막 친하지 않을 때 약간 좀 어색할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누구라고 말한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인데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성격이 잘 맞아도 지내봐야 알잖아요. 그치.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는 애들 이런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미안한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친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성격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아니 일단 밀어낸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좀 되게 미안했는데 형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잘 지내요. 시간이 지나서. 아, 나 잘못된 줄 알았는데 뭐. 아니. 시간이 지나서 잘 지내는데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당시 섭섭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그 사람은 달라. 네? 그 사람 친해게 싶다고 했더라. 난 안 친해도 돼야. 그것도 저도 똑같아. 어머 유형이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왜 다른 사람이 다 자기랑 친하고 싶은 연예인 그 시청자분들이 약간 그 스트리머들은 그런 게 조금씩 있어. 그런가? 나는 오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나는 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게 있는데 맞아 그 스트리머들 좀 있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다들 좀 있어. 그렇죠. 네, 스트리머 좀 있었어요. 경건이 형 친데레와는 또 다른 친데레니까. 맞아. 새로. 그냥 나는 좀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예. 저는 별로. 아 근데 매직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 네 그거는 맞아요. 좋은 건 모르겠는데 특이한 건 맞아요. 눈은 되게 착하세요. 아 눈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해. 난 특이한 사람 좋아. 잘생기고. 아 고맙습니다. 여긴 잘생긴 사람이 없네. 침착맨 정도 그나마. 저 잘생겼어요. 아니요 저 다 잘생겼어요. 오해하시고 계시네. 저 잘생겼어요. 그 형님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형이랑 저랑 비해서 솔직히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직 귀여운 거 말고 잘생긴 거 나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모에 대해서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봐봐 얼굴을 봐봐. 캠 봐봐. 얼굴에 손대기 있어요? 좀 약간 좀 힘이 들어갔는데. 양심이 없네. 봐봐. 아 뭐 양심이 없어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인기 많다고 우리 풍영 귀엽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어렸을 때 귀엽다고 했어. 철수야 그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에요? 아 진짜. 형 죄송한데 그 여기 와서 얘기할 거 아니면 그냥 주무세요 형님. 거기서 왜 자꾸 여기 오시든가. 아 의자가 없잖아요. 아 근데 저 형님은 네. 오늘 일 안 하세요? 아니 오늘 안 한대. 내일부터 한대. 아 그래요? 네. 와 무슨 일을 조절이 가능하네. 좋다. 치과 의사. 아무튼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 네. 정말 그 사람이랑 인간적으로 진짜 친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 군상들이요? 군상들이요?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색다른 거. 그럴 수 있어요. 난 좀 이제 색다르게 좀 뭔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거든. 아... 뭐, 좀 뭔가 그쵸? 공허해서 뭔가 해봐야 또 맞는 안 하던 거 합방도 좀 해보고 밖에도 좀 나가보고 그러는데 너무 기빨리네. 너무 힘들어. 나 저번에 낚시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 여기 오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네. 또 오라면 뭐, 솔직히 말해서 또 오라면 못 올 것 같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아, 그 얘기 저도 아까 직방에 한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몇 달은 쉬어야 된다. 진짜로 한 두세 달에 한 번 네. 될까 말까? 맞아. 이거 봐. 두세 달에 한 번? 그것도 봐요. 그것도 재밌는데 다른 외부 활동 다 안 하고. 형 나중에 너무 재밌다고 자꾸 하자고 보채면 안 돼요? 아, 난 안 그래. 알겠습니다. 나 옛날 친구들 놀 때도 나가면 재밌게 노는데 나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 두세 달에 한 번 말할 정도면 너무 좋아하는 거. 형 되게 재밌었어 지금. 아니 두세 달에 한 번 해도 될까 말까라. 아. 다른 거 외부 활동 전혀 안 하고 기 다 모은 다음에 밖에서 돈 버는 것도 네. 너무 기빨리거든. 밖에서 버는 것도? 만약 홍보 같은 것도 밖에서 하면 뭐 돈 더 주잖아. 아 맞아요. 근데 기가 너무 많이 빨려서 못 한다고. 아 맞아. 너무 힘든데. 맞아. 그럼 밖에서 뭔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해보고 싶은데 사실 작년부터 시도했거든. 네. 근데 못 하겠어. 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조금씩 하면 되죠. 힘들면 또 안 하면 되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게을러가지고. 무한도전처럼 매주 토요일 어때요? 좀 어때요, 많이 그건. 무한도전. 그럼 무한도전이니까 되는 거고. 무한도전 망했잖아. 아, 망했다기보다 형님 그 종방을 했다. 인기 많았고 잘했다가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망했다. 10년 했나? 예. 10년 넘게 하지 않았나요 좀? 오래했네. 최고의 프로그램을 좀 오래 했으니까. 예. 맞아 맞아. 이번 만남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국가 간 만남도 그렇답니다. 왜 끝까지 안 읽어? 귀찮아서 힘들어서. 지금 저. 아, 돈이 하지 마세요. 야, 꺼. 돈이 꺼. 저 어떻게 끊지 못 몰라요. 못 읽을 것 같아요. 꺼. 아, 그리고 뭐 또 굳이 주신다는데. 제, 뭐 제 돈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거 다 심창맨이 이렇게 너무 부담 무슨다고. 내가 인간관계나 이런 걸 부담 가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아 형이 귀찮아서 그래요? 네. 처음에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어떤 형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어떤 형인 것 같아? 네? 어떤 이런 형인 것 같아요. 어떤 건데? 네? 그게 어떤 건데? 너무 캐물으시면 좀 생각 안 해놨는데 설명을 해봐. 설명을 네. 평가받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형이냐? 난 누구 평가받는 거 좋아해.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상처받는 걸 좀 싫어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방어 기제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이렇게 또 찔러주는 거 좋아하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 거절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또 하나 그런 사람들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그 정도 귀찮으면서도 또 불러주면 좋아하고 약간 뭐 그 정도로 하죠 오늘은. 너무 많은 거는 저도 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아, 다른 분들도 늙어서 25시간 힘들다고. 아, 다 힘들죠. 아, 다들 건강한 것 같은데 난 2시간 만에 방전돼서. 아, 근데 형도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시간 되니까 생생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처음부터 한 2시간 지나서 방전돼서. 다른 사람 있으니까 좀 다행이었지. 네, 다 똑같아요. 저도 같이 노니까. 그러니까 침착맨도 체력이 되게 꾸진 것 같은데 네. 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많이요. 어떻게 하지? 그냥 하는 게 아닐까. 힘들면 좀 이렇게 눈 이래가지고 재밌어서 하는 거겠지. 이러고 있다. 아니 쟤도 근데 마지막 가면 체력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빨리 언제 끝나나. 근데 재미없으면 안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굳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네. 뭐 진짜 힘든데 돈이 그러니까 재밌어야 하는 게 맞는데 돈이 어느 정도 또 비중을 또 차지하기도 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 안 벌면 또 아무리 재밌어도. 아니 돈은 그냥도 벌리잖아. 그건 형이 잘 돼도 그런 거야. 침착맨도 잘 되잖아. 아, 둘이 잘 돼. 아니 스케줄이 너무 빡세 보인다. 아 침착맨. 너무 빡세 보인다. 제가 너무 제 생각을 했네요. 침착맨은 잘 버니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쟤는 일단 다 한다고 하고 나니까. 다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네? 생각 없이 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케줄이 이렇게 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힘들겠죠. 라디오 그렇지. 라디오도 하지 않나?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도 하고 네네. TV 같은 것도 하잖아. 그쵸. 종중파도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 자나 때가 어제 끝나지 않았어? 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제지 하고 끝나고 어, 이걸 한다고? 네. 그러니까 난 절대 그렇게 안 잡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 원래는 이게 6월 23, 24일 중간 다 했던 중간이었어요. 근데 저 전장대회 세계대회가 갑자기 잡히면서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하면서 그냥 잔학 때 끝나고 하면 되지 뭐. 그냥 별 준비할 게 없으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이 고통받는 컨텐츠 누가 처음 얘기 꺼낸 건가요? 아니 고통은 아니에요. 25시간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네. 제가 이게 힘들다고 하는 거는 나는 나와서 이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거에서 힘듦이지. 방송 25시간 이런 거는 쉽지. 그렇죠. 방송 자체는 쉽지. 근데 난 오늘 방송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저도 그랬어요. 알아서 다 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 모아놨으면 침착맨 오늘 저녁에 라디오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난 절대 아, 근데 형도 8시에 방송하고 제도 라디오 비슷비슷해요. 그런가? 네.
둘 다 부지런한 거예요. 남이 그냥 남이 하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난 못하는 건데 다들 뭐 이렇게 되면 나는 오늘 방송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원래 시도를 해. 네? 원래 하던 대로 해. 잘 안 보는데 야 참 안 좀 그래? 한 달에 몇 시간 하니? 저요? 저 한 그래도 한 200에서 20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건 많이 하는데 꽤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딱 키면은 좀 오래 하는데 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키기 전 좀 힘들어요 네 키기 전 좀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다 자냐고요? 안 많이 안 줘요 아니 옥냥이랑 매집형님 살아계신데 의자, 의자 갖고 와서 얘기해요 앉아요 빨리 저 하스하고 있어요 아 하스 저 진짜 피곤해요. 누워 있어 좀. 근데 지금 누우면 밥 못 먹어요. 아 그냥 누워만 있어. 아니 그냥 저 2시간 40분 나왔잖아요. 끝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잘래요. 9시네. 밥을 언제 먹지? 지금 먹을까요? 근데 저 사람들은 밥 먹으러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침착맨하고 잠든 사람은 못 일어나는데 일어난 그러니까 사람끼리 국밥을 먹든가.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불 켜면은 깰 것 같은데. 그럼 뭐 불 안 켜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네, 뭐 이 정도 밝히면 먹는 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시켜드릴까요? 아, 난 괜찮은데. 저도 괜찮아. 좀 있어 보지 뭐. 애들 다 일어나면 맞습니다. 저기 뭐야 10시쯤에 먹는 거. 10시 깨워서 먹고 뭐 밥 먹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25시간만 더 하자고요? 돌아가면서 잠자면서 하면 쉬울 것 같긴 한데 돌아가면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다들 스케줄도 있고 저 휴방이냐고요? 아니요 이대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잔 다음에 일어나면 방송할 수 있어 할 게임만 있으면 뭐 나왔겠지 오늘은 전장하시죠 뭐요? 전장 왜요? 전장 왜? 저 얼마 전에 경마 게임 하셨을 때 그거 한번 봐요. 경마? 스팀에서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아 그거 모바일로 있는 게임 아니야? 모바일도 있는데 PC 버전이 나왔어. 아 경마 봤어 너 그거 너무 엄근진이던데. 그거 재밌던데? 네. 그거 나왔던가? 스타 4대 사운드지. 대바대. 아 요즘 대바대 재밌어. 아 재밌어요?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아니 나는 딱 그건 2부는 그걸로 하면 되고 앞에 할 게 필요해. 전장. 한번 해보세요. 전장은 좀 재미없어. 아니 재밌었는데 그건 어떻게 계속하냐. 그게 계속 바꾼 게 있어. 좋아한 패치가 계속 내가 할 때는 3개인가 1티어고 나머지는 많이 해적 나왔고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밴드 있고. 맞아. 그렇구나. 포고스틱이 뭐예요 근데? 포고스틱. 그 스카이 콩콩으로 띵띵 하면서 항아리 같이 가는 거 있어. 아, 나 그런 거 새로 나왔는데. 네. 아, 나 그거는 좀 음도나 뭐 이런 거 안 틀면은 너무 반복이다. 아마 형 롤체 맞죠? 가끔 해야 돼. 롤체. 가끔. 철수님 하면 돼. 저는 그런 걸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항아리를 해봤는데 한 4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갔다 떨어져 보는 맛도 있잖아요. 아니 한 4시간 동안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야. 못해서? 네, 개 못해서. 그럼 이제 돈해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돈해도 잘 안 터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올라 떨어진 사람이 신나서 막 하잖아요. 아니 애초에 그 어느 정도 특정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도니까 처음에는 좀 터지다가 나중에는 음도 틀어도? 영도 틀어도? 네? 네. 음도 영도 틀어도? 이게 어느 정도 잘 근데 아예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아, 그런 항아리 같은 게 옛날 똑같은 패턴이니까. 맞아. 너무 떨어질 높이가 없어 돈에도 안 쳐서 이게 올라가서 막 쫙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공포 게임을 좀 해봐. 진짜 싫어. 그러니까 대바대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흥한다니까. 그게 그때 제 방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는 공포 게임 시켜요. 자기도 안 보고 가요. 안 본다고? 네. 내가 그냥 무서워하는 걸 그냥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자기도 안 본대.
아닌데 공포는 리액션 좋으면 좋은데. 어우, 싫어. 좋은 게임이나 그렇지 공포 게임은 리액션 괜찮을 것 같아. 어, 리액션 어떻게 좋아해? 무서운데. 아니 뭐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네. 못 갈 정도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웃라스트 원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 지하실에서만 3시간을 넘게 했어요. 아,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처음엔 못 돌아다니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아, 여기서 나오게 그냥 눈 감고 일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안 무서운데 귀신이나 역겨워서 못 본다는데. 왜요? 못해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데 도니까. 아니, 맞아요. 답답해. 아니, 근데 움직일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방송. 아, 예, 잘할게요. 아, 그러니까 공포 게임을 자꾸 추천을 하고 제가 이러니까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아, 너무 무서워. 방송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라. 선수 잘 나가잖아. 뭘 잘 나가요? 많이 보는 건 방송이지. 약간 전장하면 좀 많이 보는데 그래도 또 놀러온 캡처 같은 시킨 건 진짜 취지가 뭐야? 그거는 근데 놀러온 캡처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랑 따윤이랑 벌칙 때문에 하기로 한 건데 제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따윤이가 하는 건데. 그래서 하는데 우리 둘은 너무 겁이 많으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아. 캡틴 잭이 좀 도와준 거죠. 둘 다 너무 겁이 많아서. 네. 아예 그러니까 진짜 무서우면 아예 못 가니까. 네. 못난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어떻게 겁나게 해줘요? 나도 그 잘해요 그 겁나게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데. 침착맨도 공포 게임 못 하나? 그런 거 같은데 제 하는 거 못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공포 게임 어떤가? 이게 합방할 때 공포 게임 하는 게 좋은데 난 그거 좀 부럽더라. 왜냐면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네. 다 같이 놀리는 거 있잖아. 어. 나 그거 좀 해보고 싶었어. 혼자 놀라는 거. 근데 보면. 형은 공포 게임을 안 무서워하잖아 잘. 나는 놀라기... 옛날에 무서웠는데 네. 요즘에 그냥 놀라기 정도만 하고 아, 무서워.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무서워하는 애들이 한 번에 팍 놀리면 재밌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진행은 한 사람이 하고 옆에서 놀래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따윤이가 그거 잘 놀래요. 새벽에 팀워 하시는 거 보잖아. 그 팀워 한판 딱 하고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아 팀워 한판 반 거야? 그 형이 그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고 안 했어요. 그 뭐 했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침착맨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 집밥 그냥 이런 얘기요. 아. 네. 형이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래? 아, 얘기 안 한 사람 누구야? 심창맨 집박이 형 했으니까 이제 옹령이 안 했고. 옹령아. 아, 투입할까요? 응. 옹령. 응. 왜요? 너는? 네. 저 뭐요? 그럼 옹령이가 하고. 화장실 얼른 갈게. 아, 예. 돌아가면서 하는 네. 게 좋지. 여러 가지 보고 싶으니까 시청자. 그쵸, 그쵸. 아침이야. 9시가 넘었어. 너는 몇 시간 했는데? 너 쉬어? 저요? 네. 이제 2시간 반 30분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대충 해도 시간 가거든요. 일단 밥 먹고 가면 돼요. 침착맨은 10시에. 침착맨 늦게 잤네. 쟤도 아침에 한 7시까지 저랑 7시, 6시 반, 7시까지 있다가 잤죠. 철수 형이 되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 되게 잘 받아준다고요? 선생님 출신이고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되게 막 고민 상담 잘할 수 있는 친구는 것 같아요. 어우 고민 상담 잘할 수 있는데 막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샌드백도 잘하고. 아니 샌드백은 샌드백이에요. 샌드백스 그냥 뭐 네. 확인되지 않았지만 멘샤라서 멘샤 뭔가 말해도 신뢰도가 좀 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똘똘합니다. 일부러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좀 너무 잘나면 사람이 좀 이렇게 시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러 흐트러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멘보샤 맛있겠다. 갑자기 땡긴다. 바보인 척? 약간 좀 없잖아 있어요. 9시냐 벌써? 이게 무섭다고요? 졸린 거예요. IQ 160 넘는 거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냐면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새 제가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막 IQ가 160이라고 하면 높아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 내가 그냥 똑똑하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독립시행 모르는 건 좀. 독립시행을 제가 모르나요? 아는 것 같은데 수학관데. 베드라지 IQ 콘테스트. 어? 재밌겠는데? 베드라지 IQ 콘테스트 한번 하시죠. 그럴까? 형 138 중학교 때니까 2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맞아.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 제가 이렇게 많다고요? 아이, 난 심판지. 아, 어떻게 여기서 또. 아이, 나는 좀 미안하니까. 아, 근데 저는 최근에 한 몇 달, 6개월 전쯤에 그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옥상이님과 이제 매직방님. 많이 피곤하세요? 예. 좀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하겠어요? 그거 어때요? 관성으로 버티는 중이에요, 뭐요? 피곤한 것 같아. 2시간 30분 꽉 채우면은 네. 좀 죽을지도. 성취감이 몰라요. 올라가 도전 과제 깨듯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래? 남은 시간 덜 채우면 뭔가 이 아쉬운 도전 끝나는 건가? 그 저런 말을 어머니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한 숟가락이 남겨도 배가 부르면 남겨라. 아, 배가 부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 30분이 남았어도 힘들면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여태까지 했는데 2시간 반 이거 혼자 못하는 거는 이거 너무 좀 아쉬운데. 안 아쉽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두 분 얘기하시는 책방이 누구? 책방은 했다며. 했어요. 했어. 형 가운데로, 형 일로 오시죠. 물어봐. 하고 싶으신 자요. 자? 뭐 맛있게 드시면 그럼 너 쉬어. 아. 지금 잠은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형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 형 얼굴 가운데로 보여. 잘생긴 얼굴 가운데로 보여. 아까 얘기 자면서 하스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형하고 저랑 낚시 가서 같은 방 썼잖아요. 맞아.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그런 인성에 아니야? 대해서 인성 자신감 오늘 좀 키워야 돼요. 아니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갑자기 아까 착한 사람 아니야. 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형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인성 자신감. 아. 0부터 10이라면 제가 생각에 범전에 들었으면 8, 9 범전에 들었으면 병건이 형은 한 15 정도 되고. 너도 무슨 캠프 노리냐? 어디 캠프? 무슨 캠프 무슨 캠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캠프 어떤 거? 아니. 힐링 캠프. 갑자기 팔 뭐야? 계속 자면서 들었는데 이게 자꾸 자책을 하시길래 제가 자신감을 좀 오자마자 키워드리려고. 그냥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맞아. 저는 그리고 그 형이 저희가 낚시 한번 나가서 형이 한번 여기 와주셨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형들 한 대기. 나 원래 배도라지니까. 원래 배도라지는 그냥 난 침묵. 오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응. 그냥 노는 게 재밌지. 배도라지 애초에 만들 때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쉐리 형이랑 이제 홍방장님 보고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솔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쉐리 형 보고 방송을 시작했으면 합방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나도 아프리카에서 그때 방송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내 방송을 안 봤지? 형 방송은 아 내가 그때 뭐 조합 게임 같은 거 안 했나? 아니 했는데 했어? 했는데 뭐 그 제 새벽에 대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두세 시에 방송을 틀면 그때 쉐리 형 양찬 두 시에 나도 두세 시 했는데 두세 했어요? 좀 알 걸 아 몰랐구나 아 몰랐죠 아 몰랐으면 그럴 수 있지 형이 그때 와우 하지 않았어요? 와우로 시작했어 제가 그때 와우를 안 했어요 아
옛날에 봤구나. 그럴 수 있지. 제 와우를 안 했고 그리고 콘솔 게임을 한창 그때 폴아웃이나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폴아웃 했는데. 아 하셨어요? 괜찮아. 과거로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좀 알 거야. 그래서 이제 쉐리 형 방송을 시작한 처음에서 합방 자체를 되게 꺼려했어요. 아, 그 두 분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제 방송의 모토가 방송 채팅창에 반말도 못 쓰겠어. 반말. 반말 쓰면은 아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이제 베드라지 형들하고 만나고도 이 클랜을 만들어 된 게 뭔가 클랜을 만들면은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 컨텐츠를 짜야 될 거잖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합방이 잘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방송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놀 때는 그냥 놀고 그 아, 놀러 온 거다. 놀러 올 때는 그냥 놀고 그리고 꽂냐? 아, 무슨 소리 하신 거야? 뭐가 있네. 신념이. 신념이 있죠. 그래서 형들하고 이렇게 놀 때 놀고 개인 방송 할 때 개인 방송 차로. 근데 왜 침상은 부하가 됐습니까? 아 부하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하 됐어요? 아니 부하가 아니에요. 쉐리 형님도 있고 홍반장님도 있는데. 아, 다 형들 좋아해요. 쉐리 형 심지어 바로 옆 아파트예요. 쉐리 형하고 저랑 거리가 1분 거리예요. 아. 제가 웃긴 게 새벽 5시에 저 방송 끝내잖아요. 그러면 쉐리 형 집을 쳐다보면 불이 항상 켜 있어요. 그 서대문구의 등대 내 방이랑 쉐령 방은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 그리고 심지어 새벽 5시에 과자를 이렇게 사갖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용원아 이러는 거야. 아 맞나요? 쉐령도 그때 차 타고 동네 사람? 그저께 이제. 같이 사는 일부러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쉐령이 제 집을 골라주셨어요. 아. 같이 그러니까 쉐령도 대단한 게 트위치 파티에서 그때 만났잖아. 그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차로 자기 집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하자. 그래서 새벽 오전 7시까지 수다를 떨었어. 어? 그때 형하고 셋이 만났을 때. 2차는 나 안 갔는데. 2차는 형이 안 갔죠. 있었어 2차가? 아, 어? 이거 올해 합시다. 예, 안, 이게 11월 달에 2차가? 2차가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태워주다 보니까 아. 태워주다 보니까 신날 때가 있잖아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2차인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쉐리 형이 딱 이러시는 쉐리 형님이 네. 야 너 한 잔 더 하고 할래? 그래서 아 그러면 더 먹고 하셔서 7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서로 그때 친해지고 제가 이사 계획이 어. 있다고 하니까 쉐리 형이 야 그러면 내가 집 같이 알아봐 줄게 해서 근데 저 놀랐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집을 같이 구해주겠다고 부동산을 한 몇 군데 엄청나게 돌아다니시는 거 같이 옆에서 그 동네를 아니까 집 네 집을 구해주고 구해주시고 왜? 그러니까 또 놀랐죠 저도. 그래서 이제 구해주시다 보니까 바로 완전 옆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련님 부하가 필요했나?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아니 부하가 아니라 친한 형 동생의 사이가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다 부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 다 자고 있어서 뒤에. 아빠 안 된다. 저 형들하고 노는 게 좀 편하죠. 좋지? 편하고 좋고 이런 자리는 형이 막 2, 3개월에 한 번 하자 그래서 저 화들짝 놀랐어요 뒤에서. 아, 이게 아 2, 3개월에 한 번 해도 힘들 것 같아. 한 번 해도 힘들 것 같아. 이런 자리는 1년에 한 번 있을 그런. 아 다행이다. 무한도전 가요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1년에 한 번만 참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하시면 되고. 안 그래도 체력들이 다 안 좋습니다. 저 이게 아 1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여행. 여행. 의무적으로 여행을 맨날 갔는데 이번에 이제 사태다 보니까 이번 년도는 못 갔는데 뭐 가족분들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트리머들끼리 모여서 여행 간다던가 1년을 정리하죠. 여행 가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하와이가 언제 재작년인가? 하와이?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하와이 여행 가서 그
저기 패러글라이딩 그 딱 보면서 또 바다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올해도 건강하게 잘 갔고 다들 서로 그런 덕담 좀 귀찮아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아, 그 여행은 완전 좀 싫어하신 타입인가요? 아니 여행 좋아하는데 뭐 가서 뭐 하는 걸 안 좋아해. 아 가서 뭐 하는 거? 힐링 여행 그런 거 좋아하지. 그게 힐링 아닌가요?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야 되잖아. 아 패러글라이딩 파가 있고요. 힐링 파가 있어요. 힐링 파는 갑보기 형 따라다니십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거? 가만히. 보기 형은 진짜 완전 그 가만히. 그러니까 굳이 여행 갈 필요 없잖아.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거. 근데 그게 힐링 그거인 거예요, 보기 형. 호캉스. 호캉스.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부담 안 가시고. 해도지. 해도지. 그때 봐서. 저희 그리고 단호하게 안 가고 싶으시면은 아 난 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때, 말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도 말릴 사람 없으니까. 그때 고민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뭐 이런 빡센 거를 뭐 자주 하나 그런 게 궁금해요. 저희 가면 오늘 방송하시잖아요. 저희 기분 안 해? 아 저는 오늘 쉬려고 같이 편집돼야 되니까. 아. 집에 가서 편집하고. 편집자를 왜 안 구해? 편집자를 구하면은 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편집자를 구했어요. 그분이 마음에 일단은 들었는데 그분이 일을 뭔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또 말을 해줘야 되고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많고 또 누군가는 섭섭해할 수가 있다. 그럴 바에 내가 나도 그래서 샌드박스에 다 맡겼잖아. 샌드박스랑 나눠 먹고 샌드박스 알아서 해주세요. 피디님도 구하고. 전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눠 먹고 알아서 해주세요. 응하든 말든 어차피 여태까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니까. 아니 잘 되셨죠. 여러 가지 그렇죠. 시도를 해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저 썸네일 그래서 형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형 채널을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제가 놀러 가봤어요. 왼쪽에 형 이모티콘이 왜 잔뜩 이렇게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썸네일이. 썸네일 좀 별론 것 같아? 아니 이게 옛날에는 형 썸네일에 특색이 있었는데 왼쪽 위에 형 이모티콘 얼굴이 지금 형 유튜브 가보셨어요? 형? 가봤지. 아 확인하시죠. 주기죠. 그 썸네일 무슨 얘기야? 왜냐면 다 똑같아서 영상이 옛날엔 이 영상 저 영상 차이가 났는데 바로 그 아, 그러니까 통일감을 주려고 그러는 걸까? 통일감을 주면은 그 옆에랑 똑같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아 이거? 네. 그러니까 통일감이지 통일감. 저는 이게 닉네임 여기 동영상 한번 클릭해보세요. 닉네임 있는 거는 이게 다 통일감이지. 전체 화면. 이게 별로다? 별로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젊게 나왔다. 왜냐면 이게 글씨가 하양색 노랑색 하양색 노랑색 하면은 이 영상이나 이 영상이나 시력이 0.1인 사람이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제가 0, 아. 안경 벗으면 0.1인데 그래서 옆 영상을 클릭하고 싶게끔 덜 만들어요. 왜냐면 글씨색이 비슷하니까 최소한 바로 붙어있는 영상은 글씨색을 좀 다르게 해주던 거. 맞아, 나도 좀 썸네일이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로라기보다는 알아서 그 하시겠지. 이렇게 좀 띄엄. 띄엄띄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얘기를 쉐리형 집에서. 왜냐면 또 게임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옛날에도 통일감을 주는 게 좋나 아닌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또 쉐리형 유튜브는 재밌는 게 있어요. 쉐리 유튜브는 그 다 하나잖아. 채널 아트에 쉐리라고 써 있는데 R하고 Y 사이의 자간이 유난히 길어요. 그래서 그 언제 붙일 거냐. 그런 좀 아 뭐? R하고 Y? R하고 Y의 되게 자간. 예민하네. 아, 되게 예민. 진짜 편집자 두면 안 되겠네. 안 돼. 안 돼. 이런 것 이런 성격 때문에 편집자를 둘 수가 없어. 편집자랑 싸우거나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힘들겠는데. 제 영상 보면은 심지어 그 컷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 컷 넘어갈 때 게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세이브로도 안 한 게 안 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풀 버전 구간을 다 그냥 뭉텅뭉텅 잘라놨어요. 제가 못한 구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죠? 그 30분짜리 편집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지. 맞아요. 그냥 컷 자르기만 하는데 로딩 시간 자르고 헤맸던 부분 자르고 하다가 그만뒀잖아. 너무 못하겠었어. 너무 못해서. 그리고 부작용이 있잖아. 생방 오면은 한마디 해요. 유튜브 보고 유입됐는데 게임 싼 못하시네요. 그러면 나 그런 얘기는 없던데 유튜브에 벌써 달려. 아, 편집했는데도. 아 편집 달려. 편집했는데 아 왜냐면 일단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연결을 해야 되니까. 개 못한다 그러는데 편집한 건데도 개 못한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는 게임 잘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하지 그래도. 아니 제가 보니까 좀 잘하는 스타일이지. 형이 횡스크롤 게임을 잘하고 저는 그냥 좀 턴제 게임. 그러니까 저희가 턴제, 턴제 잘해. 여기가 턴제 명가예요. 문명 같은 거 잘하잖아. 형도 들어오시면 턴제 맞네, 게임 하스톤 같은 거 기본적으로 맞네. 배우셔야 돼요. 제 배도라지가 턴제 명가라. 배워야 된다고? 네. 형, 형은 아, 횡스크롤 배도라지는 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어. 네. 아니 또 배우시면 뭐 여행 가고 무슨 턴제하고 아까 좀 내전 롤 내전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방송적으로 또 이게 쓰실 게 있을까요? 턴제 게임은 잘 좀 하시지만 그렇게 즐겨 하시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쪽에 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는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방송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아니 나 옹양이를 본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워낙 너무 좋고 재밌어. 나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 왜 낯간지러워? 되게 재미없는 스타일인 줄 알았어. 맞아요. 근데 아니 재밌어. 아니 저는 재밌는 친구야. 저만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노잼일 줄 알았어. 그냥 게임을 좀 잘하고 목소리가 좋은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개그감이 있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 다 배운 겁니다. 아니 원래 그런 것 같은데?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센스가. 근데 예전에는 방송을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아 그리고 되게 분석적이네. 엄청 분석해요. 나 되게 분석적이야. 막 방송도 되게 분석적으로 해서 맞아요. 하겠네. 오로지 시청자 생각. 어떻게 하면 카피 닌자? 카피? 아니 채팅창인가? 아, 채팅창. 아니 채팅창.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뭐죠? 벤치마킹. 아 벤치마킹. 네, 좋은 용어가 있어요. 카피 닌자. 카시? 아니. 좋은 건 배워야지. 그렇죠 그렇죠. 나도 재밌는 방송 보면 아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한 거 많은데 뭐. 창조는 이 모방의 어머니라는 말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걸 오롯이 베끼면은 그 카피 닌자지만. 참고로 제 재생 목록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형 거를 따라한 거예요. 재생 목록? 그 영상 아래 보면 내용 있잖아요.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맞아 여, 맞아 영태 거 보니까 그런 거 다른 사람 유튜브 참고하고 그러더라고. 심지어 우리도, 그 맞아. 우리도 막 처음에 뭐 만들 때 이건 어떻게 하지 보고 뭐 비슷한 아 이런 느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편집자랑 같이 한다. 그래서 편집 유행하면 다 비슷해지잖아. 편집. 그렇죠 그렇죠. 10분짜리 편집 비슷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행하는 편집이 있어. 있어. 효과음하고. 그리고 심지어 캠을 최근에 켰는데 형이 캠을 되게 오래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은 초보고 제 최근 캠 방송 보면은 형이랑 해상도와 위치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근데 그럼 막 삐져나오고 그러는데. 왠지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풀화전을 하고 이렇게 맨날 뭐 삐져나갔다 제대로 크로마키 해라 그래서 맨날 받고. 아 그래요? 맨날 초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잘못 따라했네. 이게 정석인가 싶어서 이렇게 했죠. 난 외국 거 좀 봐. 외국 거. 아 외국으로 가시는구나. 왜냐면 외국은 이런 캠 같은 게 맞아 다르지. 크로마키도 근데 크로마키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 외국은. 외국은 방송 스타일 자체가 좀 뭐 오프닝도 있던데요? 오프닝에서 위에다가 자기네들이 뭐 도네이션 들어오면은 자기 뭐 캐릭터가 반짝인다거나 구독 네, 구독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구독이 많이 나오니까 구독 같은 거랑 캠도 막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밑에 오늘 제일 많이 쏜 사람 그게 자동적으로 뜨더라고요. 구독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그저 우리나라는 너무 아직 돈 밝힌다 이렇게 보이고 왜냐면 걔네들은 이게 게임 끝나고 중간 시간에는 화면 전환해서 캠 크게 나오고 옆에는 오늘 돈 내한 사람이랑 제일 많이 한 사람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백분성 막 이렇게 박아놓잖아. 맞아요. 밑에 박아놓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게임 방송 이렇게 하면은 약간 돈에 너무 환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럼 내가 몇 번 트위치에서 조금씩 조금씩 테스트 해봤거든. 반응이 안 좋아. 막 지나가는 것도 해보고 몰래 몰래 몇 번씩 테스트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도네이션은 아예 소리를 꺼놔버렸어요. 이럴 바에 그냥 게임에만 좀 집중을 할까. 그냥 게임할 때는 거의 꺼놨는데 예. 켜놔도 되는 게임이 있고 아닌 게임이 있어서. 맞아. 켜놔도 켜놔서 이게 맛깔나는 게임이 있고 예를 들어 라오어 하는데 엘리 엘리 나쁜 녀석 꾸꾸꾸꾸 이러면 애비 죽었다 꾸꾸로 빙빵빵 당연히 꺼야지 스토리는. 아 너무 싫어. 뭐 이해차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에 방송가 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스토리 게임하다가 아, 스포를 많이 당해. 스포 많이 당해. 아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되게 슬픈 게임이었는데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웃긴 분위기 와서 그거보다 몰입 못해서 유튜브에 안 올린 적도 있단 말이야. 웃음 참기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올렸단 말이야. 괜찮은 작품인데. 근데 트위치 와서는 소리까지 나는 게 그냥 사실 도네로 떠도 사실 분위기 해친단 말이야. 맞아. 글자만 나와도 사실 크게만 나와도. 처음에 트위치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생방송 시청자들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소리는 꺼야 돼. 항상 이런 고민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도네를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근데 킨다고 해도 이렇게 뭐 잘 터지는 건 아닌데 분위기를 좀 그렇죠, 그렇죠. 재밌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매번 고민을 한 것 같아. 편하게 갈 수 있지. 게임마다. 스토리 게임 근데 꺼야 돼.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제 젤다 때 진짜. 젤다 뭐 잠깐 귀 좀 막고 계십시오. 아니 첫 장면인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채팅창에 갑자기 장인어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장인어른?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회원님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시래요. 맞아, 나도 하려고 했는데 옹년이 하다가 스포 같은 거 너무 많이 당해서 포기했다고 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 아 그게 포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포기를 안 하면 앞으로 방송에서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뼈를 그러니까 살을 깎는 거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유입들은 그런 거 몰라. 유동들은. 아 그래요? 유동들 또 똑같이 반복해. 역사는 반복된다고. 천에도 계속 그래.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다 쳐내야 되니까. 아, 다. 나는 채팅창을 그때 허풍에 매니저 올라두고 돈에 다 끄고 그랬지. 아, 다. 이게 쳐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보통 젤다 같은 게임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처음 오는 사람도 장인어른 그래. 괜찮은 줄 알아 그래도. 왜냐면 사실 별건 아닐 수도 있거든. 다 깨보면 별건 아닌데 곧 정체도 나오고 그러니까 순수 악이랄까? 시청자들은 그런 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고 있으면은 맞아. 다른 사람도 같이 맞는 기분이라서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장치를 해둬야 돼. 깨진 유리창 이론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장치를 해둬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한 게 아 사실 젤다 같은 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명랑 같은 거잖아요. 그치. 제가 안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 아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유명한 게임은 그냥 유명한 게임인데 내가 안 했다? 그럼 안 하기로. 저 안 한 게 많아요 지금. 유명한데. 근데 너처럼 하는 것도 맞을 걸 수도 있어. 아 예. 되게 강한 걸 보여주면은 분위기가 일단은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잡히잖아. 원래 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형성해 주니까 덜 할 수는 있지. 그렇지.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맞아. 위쳐 또 저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쓰리 안 했어요? 난 두 시간 하고 안 했거든. 그렇게 재미도 없고 막 맥 걸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쓰리 그럼 결말 모르시겠네요. 모르지. 저도 몰라. 요즘에 계속 하라고 하는데 위쳐는 또 스토리 위주기 때문에 젤다랑 또 다르지. 젤다는 해도 돼. 젤다요? 젤다 다시 해봐. 왜냐면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게임이 아니야. 아 젤다를 다시 하라고요?
아니 닌텐도 게임 특히 이쪽 젤다나 이런 거는 사실 뻔한 내용이잖아. 다 뻔한 내용. 시리즈가 다 뻔한 내용이야. 아, 무서운데 젤다. 그래서 스토리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게임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정말 모험하는 분위기? 게임. 모험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픈 월드. 물론 매니저 두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 다른 재미가 있어. 진짜 갓게임이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엔딩 봤을 때 되게 이건 갓게임이다라는 느낌이. 그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좋아. 그 초록색 아 특유의 초록색깔 그 노래 그 초록색깔 잔디에 거기서 이게 뭔가 어렸을 때 느끼는 모험하는 두근두근 거리.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감흥이 없는데도 그런 느낌을 되살려주더라고. 그냥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아 오늘 게임 라오 같은 거 말고. 형 게임 취향을 정확히 알아봐야겠지. 이게 게임이지. 내 마음 속에 원탑. 지금 젤다의 전설이야. 어 진짜? 어 진짜 잘 만든 게임이야. 아 원탑은 젤다. 원탑 스펠런키랑 젤다의 전설인데 스펠런키는 이제 내 방송 역사랑 뭔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게임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젤다. 젤다의 전설. 여태까지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재미는 언제나 있는데. 최고. 그때 그때 달라서. 근데. 그렇죠. 그때 그때 좋았던 것 같아. 정말 젤다 젤다는 좋았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 좀 스포 있거나 이래도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 소리가. 이번 년도 안에 한번 고려를 해볼게. 할 거 없어. 그리고 만약 또 그런 사태 발생하면은 형한테 좀 찡찡댈게요. 왜? 또 그랬는데. 아. 뭐 연말에 한번 보다가 장치를 좀 많이 해두고 그래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또 그러는데 이거 어떡 하죠? 맞아, 나도 찡찡댄 사람이 없어. 서로 찡찡. 나 옛날에 방송에서 찡찡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 여기서 찡찡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방종 시간에 하거나 이런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스트리머들끼리 차라리 찡찡대는 게 좋지. 전 최근에 그 제 여자친구 주변 분 회사 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그분들이 방송을 하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지. 말을 너무 조심하게 되고. 여자친구가 방송에 안 나왔잖아. 안 나왔죠.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어떻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제 주변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제 이제 친구들의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말을 조심스럽게 이 채팅창에 그래서 찡찡대더라도 금방 정신을 차려. 아! 볼 수도 있구나. 나는 학부모들이 본다. 학부모들이 봐. 애기들, 친구들, 주니어 친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어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말 조심하려고 해도 그냥 그건 좀 어려워 솔직히. 나이대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못 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맞아. 12세 정도로 잡고 있고 너무 어리게 가면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만져 못 시키니까 12세 말라고 하고. 하, 어려워 방송. 어, 이제 시동 거셨네 뒤쪽. 저는 뭐 방송하면서 좀 아직은 부모님도 모르세요. 대바든이 19세지. 대바든 19세지. 최하가 12세라고. 최하가. 저 부모님 아직 방송하는 거 몰라요. 왜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만두고 내가 무슨 일 해? 라고 하는 거를 부모 입장에서 좀 걱정을 안 끼쳐드리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설명할 수가 좀 없듯이 지금은 좀 많이 벌잖아. 아니 돈과 상관없이 부모분들은 항상 그 안정적인 걸 원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하는데 제가 통계학과인데 통계 계약 보여드려야 돼. 아 그 보여드려야 돼. 액수를 보여드리면 생각이 바뀌실 거야. 안정적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액수를 보여드리면 아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지 않아도 된다. 형 처음부터 부모님이 아셨어요? 형 방송하는 거? 아니 우리 부모님 몰랐지.
어쩌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나는 그때 뭐 돈 안 될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친구랑 노는 줄 알았어. 맨날 친구랑 떠들면서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다 결정적으로 형이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는 뭐 형이 말한 거예요? 나 이거 하겠다. 난 그래서 처음에 인벤 들어갔을 때 게임 회사 다닌다고 한 다음에 그만뒀을 때도 그냥 게임 회사였어. 아, 뭐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설명을. 그러다 이제 뭐 마리텔이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지. 아 마리텔처럼 나오는 방송이다. 저렇게 하는 건데 TV에서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인터넷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설명이 가능한데 그전에 좀 설명이 그 전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는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이렇게 일단 그냥 일만 해줘도 감사하려 생각. 제발 일 좀 해, 제발 일 좀 해. 아. 그런 거여서. 아, 뭐라도 돈이 벌리니까. 중간중간에 일을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잠깐 알바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중간중간 한 거라서. 저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게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주변에. 근데 얼굴 깠잖아. 그러니까요. 얼굴 안 까면 모르겠는데 얼굴 까서 이제 어떻게든 알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얼굴 왜 깠어? 아, 얼굴 왜 깐 게 아니라 원래 캠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하고 옥탑방에 살다 보니까 캠방송 환경이 안 나오고 진짜 한 평에 공터였거든요. 왜 하려고 했어? 캠방송을? 안 하는 게 더 편한데. 하는 게 더 재밌던데? 안 해도 그러니까 하면 더 재밌긴 하지. 뭔가 소스가 더 많으니까. 근데 안 해도 잘 됐었잖아. 그게 형 그 단점이 있는 게 형이 지금부터 안 보인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형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소리로 놀라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노캠 방송이 더 힘든 게 사운드를 채워야 돼서 막 사람들은 놀라는 장면 딱 나왔을 때 캠 방송은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노캠 방송은 소리로 그거를 딱 잡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캠 방송 공방했을 때 말 많이 들은 게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 새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딱 첫 공방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맞아. 처음에 봤을 때 말이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저는 목소리로 사운드를 아니 근데 사람이니까. 그거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화면을 흔들면 진짜 놀랐으면 흔들리잖아. 뭐 말을 하다가 멈춘다든지 놀래는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아 모르더라고. 그래서 항상 놀라는 표정 나면 이게 자동방사 리액션. 그 뭐야. 대신 게임에 더 몰입할 수가 있잖아. 캠이 안 나오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캠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몰입도가 떨어져. 아 그런가? 약간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 아 게임 보는 사람은 게임 따라 장르 따라 다른데. 아 뭔지 알아. 어떤 스토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캠이 방해되는 경우.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반응 이 사람의 반응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맞아. 게임에 좀 더 몰입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캠을 안 끄가도 흥했으면 나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불편하거든. 알아보고. 그러면 전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고. 아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나도 밖에 나가서 좀 조심해야 되니까. 행동 거지를. 그래서 그러면 또 좀 불편하고 뭐 그렇지. 저는 근데 오히려 알아봐 주길 바라요. 그건 처음이나 그렇지. 아 그래요? 계속 하다가 보면 안 그래요? 불편할 때가 있지. 아 그래요? 근데 나도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못 알아보는 거거든. 어딜 가도 그냥 편하게 다니는데 아 오늘 사실 어디서 봤어요 뭐 이 정도야.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뭐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막 엄청 알아보잖아. 제가 병건이 형이랑 블리즈컨 맨날 가잖아요. 맞아. 침착맨 옆에 있으면 다 알아봐. 그러니까요. 병건이 형이랑 이제 가면은 저를 카메라맨인 줄 알아요. 병건이 형이 이만희 작가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면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딱 보고 찍어드린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게 속상했어요. 아 왜 나도 왜냐면 방송 그때는 캠을 안 켰을 때 나도 방송을 하는데 그 병건이 형만 사진 찍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 형을 본받아서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드리잖아. 일단 사진을 너무 잘 찍어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잘 찍어드리면은 나도
나중에 뭔가 이 저 형을 본받으면 뭔가 있겠지 싶어서 웃는 부하, 얼굴로 항상 아, 이렇게 그래서 부하가 되기로 아 부하가 부하가 아니라 그냥 배울 점이 많다는 거죠 사람 그렇지 아니 저 형이 알고 보면 볼수록 진국이에요 진짜 알았어 진국이야 형들이 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형도 이제 차차 알아봐야겠지 나는 아니지 아직 진국이 아니잖아 이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 것 같았어 아까 뭐 팔이라며 어, 무슨 팔이요? 인성이 뭐 팔이라며 아까 아 그렇죠 근데 아 진국 그 존이 있어요 아 진국 존에 들어가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이 0부터 10까지 있으면 병건이 형은 15라고 15? 예, 그러니까 10부터 15까지 진국 존 쉐리 형이는 몇이야? 아 쉐리 형도 거의 한 15 정도 되죠 그럼 나 팔은 낮은 거네? 지금은 좀 낮은 거 아, 난 팔이 높은 10까지인 줄 알았네. 형하고도 이제 와인 먹으면서 새벽 한 7시까지 대화를 서로 나누다. 그러면 종수는 몇이야? 종수 주무시나? 종수도 좋은 사람이야. 아, 몇 점이냐? 네? 몇 점이냐? 아, 그 사람 왜 또 점수 이게 다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은 별로 안 높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다 왜 나도 얘기하고 15점도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봉수는 얘기 못 한다는 이런 불안 조정이 될까 봐.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더니 심지어 나보다 낮을 수도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지. 15는 안 돼, 절대. 아, 제가 왜냐면 진국조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같이 아침까지 이렇게 아. 마셔서 서로 할 얘기 못 하는 마셔본 적이 없구나 아직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셔본 적. 근데 종수 형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완전히 속리까지 이렇게 터놓은 진국존이 있어. 응? 형이 그러기 싫으시면 안 그러셔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얘기 얘기가 맞아. 나오잖아. 다 주무시네. 어, 아니. 다들 안 될 것 같이 하더니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뭐 코 고는 것도 신경 쓰이고 어떻게 좀 시간 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좀 있으면 일어나야 돼 그래도 5분 있다가 이제 10시니까 되게 너무 잘 자는데 안 졸리세요 아직? 난 괜찮아 난 깼어 잠 깨셨어요? 저도 말하다 보니까 피곤하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더 방금 주무신 분들이 계시니까 10시 반까지 한 다음에 다 깨우죠. 그러던가. 네. 10시 반까지 하고. 파마 체크. 파마 체크는 뭐 따로 하죠 뭐. 파마 씻을 수가 있어요? 응? 파 아시죠 파? 파. 응. 맛있게 만들겠지 뭐 설마. 어, 어떤 맛이야 도대체? 장사하는데 맛이 없게 느꼈어? 달달해요. 아침 메뉴 아침 메뉴 국밥 먹는다고 했어. 국밥 제가 구 주문할게요. 설렁탕 다 먹으면 되는데 이제 다들 피곤한 것 같아서 설렁탕 같은 거 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방송을 또 바로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무시고 잠깐만 1시 55분이면 지금 10시 그럼 12시에 12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은 1시 반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다. 근데 이걸 안 하기에는 좀 아까워. 왜냐면 뭐만 하면 휴방하게 되는 거야. 난 왜 전날도 쉬었거든. 저는 이 부분이 형이 진짜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은 다 했거든. 그렇죠. 옛날은 다 했어. 그쵸. 갔다 와도 했고 안 되면은 가는 도중이라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해. 굳이 너무 피곤한데 계속 피곤한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쉴 때 또 쉬어주고 쉬엄쉬엄 나이가 먹어서 좀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근데 이거를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꾸준히 하잖아요 형이 형은 항상 고민을 하더라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이게 맞나 싶어라도 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게 대단한 거야 책임감이지 보통 안 하거든요 하기 너무 힘들죠 그냥 쉬어야 하는데 쉴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크게 시청자들 와 나 여기서 해주면 와 이런데도 해주네 그치 여기서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지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쉬는 게 맞아 아니 내일 모레 쉬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서순만 바뀌어도
이미지로 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 봐봐. 오늘 좀 참고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아 도저히 피로가 쌓여서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휴방을 한 번 더 한 거거든. 아 저는 근데 이거 형의 말 충분히 동감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 이걸 사실. 이걸 벤치마킹을 못 하겠어요. 아 그렇게는 아니. 그렇게 계산해서는 아. 하진 않고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난 좀 아파서 쉬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 사실. 아파서 쉰 것도 사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방송이 전혀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아픈 건 상관없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된다든지 컨디션이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정도 아니면 진짜 아파서 접은 적이 별로 없는데. 쉐리 형도 참 대단한 게 똑같은 게임을 해도 이제 형인 저희랑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체력이 실제로 더 엄청. 아니, 그러니까 평소 때는 방송 시간 길지 않은데 몸 게임이 나오면 막 25시간씩 막 달리고 막 밥 안 먹고. 그 형은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아. 하루에 4시간도 안 자. 실제로 이 불면증이 있으셔가지고 원래 잠을 많이 자야 이게 그 체력이 늘어나는데 그 형은 잠도 안 자는데 체력이 엄청 그 이게 정상이거든. 어. 이게 정상인데 무슨 초능력자 같아. 형도 막 9시간 10시간씩 하지. 그러니까 진짜 방송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 장점. 맞아. 저는 체력이 안 되니까 편집이라도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편집이라도 내 손에. 일단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좀 줄여야 되는데 방송 시간도. 근데 스트리밍은 길게 하면 길게서 유리해서 짧게 하는 것보다. 아니 예전에 원래 짧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콘솔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짧게 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간이 국룰이었어요. 맞아. 8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12시에서 4시. 옛날에는 캠 방송도 많이 없었어. 게임할 때. 맞아. 형 그때 오래 했어요? 응? 오래 했어요? 아프리카 때? 뭘 오래? 방송을. 시간. 나는 오래 했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그때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와우 하는데 심심해서 낀 거라. 자고 일어나면 다 키고 방송 키고 아. 키고 밥 먹고 이랬지. 그래서 한 20시간씩 한 다음에 22시간씩 한 다음에 끄면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다른 게 뭐냐면 잘 만큼 자고 일어난 거지.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못 맞추면 못 자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게 편해. 그렇구나. 그게 더 편해. 아. 그러다가 이제 인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대로 방송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인맥 갔다 오면 방송들이 이제 막 프로 방송, 전업 방송도 많으니까 시간 맞춰서 하고. 그때는 막 롤 방송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종합 게임 하자고 막 사람들이 그랬었거든. 원래 종합 게임을 그때 대도서관님 좀 많이. 아 그렇죠. 대도서관님 보고 대도서관님이랑 좀 비슷하게 했어. 아니 테크트리가 있다니까. 대도서관님이 뭐 8시인가 9시인가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다 좀 떨다가 게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본방 중계방 주차원 주차 안 하고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런 이제 종합게임 방송하는 사람이 몇 개 있었는데 다 그런 식이었어. 다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나도 종합게임 애들이 롤 그만하라고 재미없다고. 나도 재미없었거든 맨날 해가지고. 그래서 종합게임 요즘엔 종합게임이 대세다. 처음으로 그래서 관심 있게 했던 종합게임이 스펠링. 이거저거 다 했어. 근데 안 받지 사람들이. 그치. 아니 종합게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사람 더 안 보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에서 종합게임 한 사람이 그럼 대도서관님 방장님 꽤 있었어. 꽤 있었는데 롤이 더 보는 거야. 그냥 롤이 더 보는 거야. 형도 고민 많이 했겠다. 롤로 계속 가야 할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롤 방송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스토리 게임 하고 이러면은 잘 못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원래 보던 사람도 당연히 못 보지. 그래서 이거저거 시행착오 겪다가 언제 딱 결심하게 된 거야? 아니 계속 시도는 했어. 계속. 아 시도는 한 거? 계속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펠렁키 하면서 자신감 약간 붙어. 아 거기 터진 거구나. 스펠렁키. 스펠렁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 아. 롤 하다가 종합게임 했거든. 근데 스펠렁키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조금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나도
처음에는 시청자 신경 쓰다가 재밌으니까 그냥 이양 물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쓰레기통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쓰레기통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 이름이 쓰레기통이에요? 그거 하니까 그때 5천 몇 명인가 들어왔었어. 쓰레기통이라는 게임? 재밌어 해봐. 쓰레기 버리는 건데 쓰레기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버리는 건데 나중에 막 되게 큰 것도 버리고 막 그래. 그 혹시 굴러가면서 쓰레기가 모이는 게임 말하는 거야? 그건 괴연이고 말고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는 게 있어. 그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재밌어. 아 진짜요? 재밌고 보는 맛도 있어. 볼게요. 그때 아 시청자들이 대충 뭘 좋아하는지 알겠다. 어렴풋이. 쓰레기통 이런 게 먹히는구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매니저님 비슷한 분이 있었거든. 게임 맨날 추천해 주시는. 근데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롤 하던 사람이 라오어하고 라스트 오브 어스하고 갑자기 막 이런 하드한 스트리 게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막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토리 게임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안 먹힌다고. 자기도 잘 못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보는 사람들도 원래 보던 사람들도 안 되고. 근데 가벼우면서 보는 맛이 있는 게임들 위주로 하니까 엄청 먹히는 거야. 자기 색깔을 찾아야 돼. 아니 그건 누가 해도 먹혀. 가벼운 거. 그러다 그러니까 그런 게 먹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가져와 보니까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그냥 잘 된 거지. 거의 이런 말씀드리면 뭐가 좀 똥게임을 개척하시는 분이세요? 똥게임 개척? 아니 똥게임이 아니라니까. 아 똥게임이 아니라 재밌는 게임이라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럼 재밌는 게임이니까 개척하시는. 아니 봐봐. 생방송 보는 사람이 스토리게임 중간에 들어와서 이해 못한다고. 진짜 유명한 게임이고 미리 본 사람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딱 심심해서 방송 켰는데 어떤 방송 볼 수 있겠어? 롤방송? 롤하는 사람 롤방송? 쓰레기통 구겨넣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봐도 바로 한 5분 만에 혼수 들 수 있는 쓰레기통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인 게임 바로 언제든 들어와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임들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 안 돼. 저도 내일 모레 구겨넣어야겠다. 한번 보고 어떤 게임인지. 은영이 너는 뭐 문명도 잘하고 그런 것도 잘하잖아. 그런 수요층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사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라이트 유저가 다 해먹게 돼 있어. 간단하고 게임도 아무리 매니악하다고 하지만 다 나이트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게임들이 일단 똥게임이라고 말한 것들이 그런 거야. 사람들이 똥게임이라고 하지만 중간부터 봐도 무슨 게임인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도둑 시뮬레이터 도둑질하고 있잖아. 중간부터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전 스토리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오 도둑질하는 거네. 간단히 볼 수 있고 경찰 시뮬레이터. 나 야, 알았어 이제. 이게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그게 도둑질하는 거는 재밌잖아요. 근데 보통의 저는 문명 같은 거라잖아요. 실제 제가 그런 게임을 하면 도둑질하는 거네 하고. 재미가 없어. 본인이 재미가 없다고. 도둑질하는 거 이거 클릭해서 뭐 있나? 다 종료하고 다 문명이나 뭐 다른 게임을 얼마 전에 터모일 있었잖아. 터모일 있었죠. 그런 게임 중간부터 봐도 석유 뽑는 게임이네. 저기 석유통 있는데 왜 저기 안 가지? 바로 이해하잖아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이해도가 다른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왜 그냥 놀러 와가지고 머리 아프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나 뭐 인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일반 대중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재밌고 싶어. 그런 거 일일이 물론 그렇게 생각 뭐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재밌고 싶고 지금 시간을 때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지. 앞뒤 전후 사정 보기 싫은 거지. 물론 전후 사정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토리 같은 거. 그래서 근데 그게 라이트 유저는 라이트 유저가 엄청 많단 말이야. 동물에서 왜 흥해? 라이트에서 라이트하잖아. 남녀노소 다 하잖아. 어린이 어른 여자 남자들도 원래 많이 하고 그래서 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해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유튜브도 많이 보고 포켓몬 뭐 이런 거 다 흥하잖아. 제가 만약 제 자식을 스트리머로 키우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강제로 좋아하게 시켜야겠네. 이거는 아 왜냐면 그건 누구라도 좋아하잖아. 아니 20살 넘어서 게임 취향이 정해지면은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불가능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삼국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봐봐 침착맨 삼국지 봐봐. 삼국지가 물론 되게 유명한 그거지만 침착맨식으로 하니까 또 빵 터지잖아. 아 그죠 그죠. 굳이 근데 라이트 유저가 많긴 하지만 굳이 다 라이트로 갈 필요는 없어. 본인이 그게 아니고
문명이라든지 뭐 다른 게 재밌고 그런 거면 그런 걸로 살려도 되는 거지. 왜냐? 그 사람이 다 오피셜이 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널같이 채널같이 난 이 사람께 이게 재밌어 하면 이거 보는 거. 워낙 사람은 많으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무호흡 수면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나는 이제 라이트 유저를 잡고 싶었어. 사람들이 많이 보길 좋아했고. 잘하신 것 같아. 라이트 유저가 왔으면 좋겠고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재밌고 나는 그런 게임도 좋아해. 근데 형같이 라이트, 그러니까 아까 되게 많이 공감이 된 게 방송 중간에 와도 알 수 있잖아.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난 원래 내 방송 중간부터 봐도 재밌는 재밌게 그게, 보기 원하거든. 예, 그게 큰 것 같아. 마리오 같은 것도 그냥 중간부터 볼 수 있지. 그죠, 그죠. 사실 제 방송은 이제 들어오시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새벽 한 3시쯤 들어오세요. 오늘도 잘 자다 갑니다. 우리 방도 많아. 난 되게 싫어했는데 엄청 싫어하는 거 아니고 감사한데 아 오늘은 이걸로 잘 수 있겠군요. 처음에 들으면 약간 아 뭐 재미없어서 자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치.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근데 1, 2년 전에 든 생각은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니,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보는 영상들은 순행 영상으로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보잖아요. 맞아. 근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영상을 보면은 그럼 5분에서 10분짜리 보는 사람들의 10명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재미없는 게임하면 거기서 앉아. 아 그리고 앉아고. 아, 찜질방이 비슷해.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 전에 여기서 잘까 오늘은 여기서 잘까 막 정하는 것처럼. 그죠. 아 오늘 시원한 데서 자고 싶다. 재밌는 게임 안 하면 잠크리트도 없어. 그죠. 괜찮은 거야 뒤에.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기본 디폴트. 근데 그래도 열심히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는 별로긴 하지. 주무시나 볼까. 얼마나 편안하면 자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채팅이 없잖아. 다 같이 즐기는 게임이 좋겠네. 채팅이 없고 그래서 자는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편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네 다섯 번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한두 번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나 편성도 편성을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을 잘해야 돼. 편성도 잘해야 되고. 어우, 아우 진짜 안 피곤해요. 아, 한두 명씩 이제 일어나시네요. 아, 방금 제비 또 실례된 말을 할 뻔했어요. 어떤가? 누더기라고 할 뻔했어요. 누더기라는 거? 아, 그러니까 아,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패치워크? 아, 무슨 소리시고? 아, 일어나는 모습이 맞지. 아. 패치워크 닮았다고? 패치워크는 아니에요. 어부미네이션. 어부미네이션. 10시인데 기상시켜야 되나 이제? 슬슬 이제 일어나시고 맞고. 아니면 국밥 일단 시킨 다음에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깨우는 아니, 시간이 아니, 더 걸려요. 맞네. 깨우는 시간이 더 맞아, 고르기도 골라야 걸려서 되네. 일단은 기상을 하고. 시키고 알아서 이제 잠을 깨시게 이때 그 다음에 불을 다 켜고 그래도 잘 사람은 좀 자든 자고 올 때까지. 왜 병장들도 바로 딱 해서 일어나지 않죠? 아마 이 상태로 올 때까지 누워 있을 거야. 철수 안 잔다고 하더니 잤네. 철수 피곤했어. 불을 좀 켜겠습니다.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시랍니다. 기상하십시오. 일단 형 왜 이렇게 안 잔 척해? 왜 이렇게 또랑또랑 눈 갑자기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또랑또랑해? 안 잔 척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환하게 나오는데? 어 이거 눈뽕 이거 이거 기본 값으로 해도 되는 거? 원래 하두리 같다. 원래 어. 어떻지?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간말을 누가 올렸어?
이거 병건이 형이 안 보이니까 간말 올려놓은 것 같아. 그냥 기본 이렇게 돌려대. 아, 어, 되네, 되네. 아, 하두리 괜찮은데. 뭐 하시고 불을 켜드릴게. 이걸 끄면 되나? 아, 이걸 끄면 되겠다. 됐죠. 형 와봐요, 가운데. 어우. 자, 밥 시키는데 국밥 다들 괜찮으세요? 예. 국밥? 국밥? 예. 이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어. 국밥 먹읍시다. 네, 그리고 배도라지 정혜 한 분 이렇게 끔찍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들으면 기겁하실 거예요. 뭔데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영태 형은 오늘 밤 방송을 하실 수 있답니다. 어, what the fuck? 아니, 친다면 라디오 방송 한다고. 라디오 방송 할게요. 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 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다면도 한데 갑복이님 아니에요?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형도 주무실 거죠? 저는 형이 방송한다면 형 방송 틀어놓고 잘 거예요. 나는 형 방송한다고 그래서 방송하려고. 아, 형 한다고요? 한다고요? 아, 거짓말하지만 거짓말이야. 나 부지런한 사람. 아, 말도 안 돼. 아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지금 후회할 말 하지 말고 다시 똑바로 할 수도 있다로 정정. 목요일 하겠습니다. 야. 내일. 아, 내일은 할 거 아니야, 오늘. 아, 그치, 내일은 하겠지. 내일은 하겠지. 새로 나온 게임 있나요? 할 만한 거? 두뇌 트레이닝은 방송용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어때요? 손캠 하는 거 아니면 리멤버 쓰레기통.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아, 화장실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 뭐가 달라졌을까? 피곤한데 그걸 하는 거? 아, 피곤하다. 아니 아까 재밌다면서. 재미있는데. 아까 방송 빡센 게임이야. 방송 철학 다 어디 갔어요? 몇 분 나왔어요, 우리? 방송 철학? 아, 형이 말한 방송 철학. 개똥 철학. 아, 방송마다 다 다른데 뭐. 몇 분 남았니? 아니 쓰레기통은 개빡세다. 1시간 36분 남았네. 개똥철학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맞으니까. 아니 진짜로 다 다르잖아. 아, 맞으니까. 방송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아, 그렇죠. 누구 말이 정답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게 바로 개인 방송이거든. 그게 개인 방송이다. 물론 홍밥 이제 성공하는 루트가 있긴 하겠지만. 국밥. 성공은 국밥이다. 무슨 국밥 있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국밥? 와. 아, 여기 주소로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 되게 오래 알다는 사이인 것 같은데. 왜요? 어제부터 우리 일어나신 거 보니까 25시간 정도. 되게 친근해요. 나 옛날에 군대에서 1차 정기휴가 나온 다음에 군대 복귀하니까 고참들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때 그 느낌이야. 나보고 진짜 아, 미쳤냐 그랬어. 아, 괜히 막 까더라고. 괜히 극딜하더라고. 아, 형이 반가워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 너무 반가웠거든. 아, 미쳤냐? 어떤 표현 정확히 알겠어. 원래 괜히 1차 정기로 갔다. 아, 맞아, 빠졌다고. 맞아. 괜히 갈부잖아. 응. 어, 너무 반가워. 고참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 국밥 먹어요? 예, 네, 저희 국밥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 형 딴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국밥. 자, 주무실 분은 좀 더 주무셔도 돼요. 야, 진짜 군대 갔다. 이거 딱 저기 병장 지금 일어나. 어, 뭐 종수 일어났네? 진짜요? 자고 있었는데. 그 청청맨 얼굴에 아, 좀 되게 갈궜을 것 같아. 되게 무서운 고참. 병건이요? 악마 고참. 병건이 갈구진 않고. 에이,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아니 아니. 나는 여기 와서 저거밖에 안 먹어봐서. 다른 사람 잘 챙겨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했지. 잘 챙겨주긴 했는데. 어, 왜 다 카메라에 나와 있지? 자, 주소 현이치로 사용을 해서 주소. 아, 철면수신님. 네. 배가 좀 약간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아, 또 하셨는데 좀 안 보면 된다고 하네요. 와, 근데 이걸 철면수심이 다 밤새 갖고
그렇죠. 종주영이 너무 잠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토크를. 그러니까. 잤어. 아 종주영 오늘 방송 쉬어도 지금 돼? 뭐 한 30분 잤나 한 시간 잤나 그랬죠. 한 시간 잤어. 한 시간 잤나? 한 시간 봐. 침착맨은 많이 잤는데 많이 일어나. 병건이 형. 병건이 형은 하루 체력이 있어요 딱. 근데 최대 일어났네, 맥스. 일어났어. 맥스 HP가 남들보다 적어. 뭐 먹기로 했냐? 시키는 거야 아니면 나가서 먹는? 아,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먹어요. 시키고 싶은 거 있어? 아까 돈 아니 없어. 아 여기서 아니, 아니 혹시 나가서 뭐 계획해 놓은 게 있나 해서 물어봐. 자 201호죠. 이게 딱 국밥 먹고 한 시간 반이잖아요. 금방 먹잖아요. 그죠? 네. 진짜 마피아 찐막 한번 딱 하고 가자. 아, 그 마피아야. 아, 너 마피아 못 지독해. 마피아 못 해봤는데. 지독박. 아 마피아라 못 해봤구나. 네. 마 침착맨하고 네. 마피아 둘이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한 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오래 걸려. 오늘 25시간 방송 거의 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 좀 존경심이 들. 저 오늘 존경심이 들어요. 이거를 개인 방송에서 25시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분은 잠을 자면서 하잖아요. 형도 해본 적이 있고. 해보셨어요? 깨어 있잖아요, 그죠? 잠 안 자고잖아요, 그거. 막 현황하시고 할 때. 아, 그 정도는 쉬워요. 형님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못해요, 저희는. 아. 아니 나는 그냥 기뻐.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하는 거야? 근본적인 질문이 달라. 왜 하는 아니, 겁니까? 하나가 계속 연장전 하는 거랑 똑같아. 이길 때까지 연장전. 여기서 포기하면 여기부터 뒤는 내일 와서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 매 죽일 때까지 하는 거지. 자, 메뉴 알려 드리겠습니다. 깰 때까지. 소고기 국밥. 근데 그게 깨지면 다행인데 못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벌칙 받아요. 소고기 국밥. 그 만약 포기 선언을 하면 뭔가 뭐 네? 벌칙이 있어. 소고기 국밥? 아니요. 소고기 국밥이 무도 있고 소고기가 들어 있네요. 아, 그리고 그렇죠. 육개장. 곰탕. 뚝배기 물고기. 국밥이 없어? 국밥이 소고기 전설의 국밥인데? 전설의 국밥은 뭐야? 그게 소고기 국밥. 어떤 국밥을 드시고 싶나요? 설렁탕? 순대국밥 이런 거. 나 뭐 따뜻한 거 먹고 싶어 그냥 국물. 국물? 순대국밥? 아니야 나 그거 먹어도 돼. 그냥 그거 해요. 나 그거 소고기 누가 국밥 아까 국밥 먹자 그랬지? 네? 누가 제가. 아까? 어. 무슨 국밥 먹을래? 저는 국밥 하면 순대국밥을 생각했죠. 순대국밥? 괜찮으세요? 근데 뭐 없으면 그냥 그거 먹어도 돼. 전 다 상관없어요. 대왕국이니까. 그러면 다른 분 직박이 형 의견 중에 상관없어. 직박이 형 상관없어. 그냥 그거 먹고 직박이 형 돈까스 먹고 싶었는데. 아니 나 가본 데가 돈까스밖에 없어서 끝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먹자. 순대국밥? 아니요. 아 소고기? 전설의 국밥. 아, 전설의 뭐 들어있대 전설의 국밥에? 전설의 레게노 국밥에 레게노 국밥으로 가. 레게노 국밥은 뭐 들어가 있냐면 김치는 겉절이로 매일당과 국밥에 어울리게 하고 곰탕은 3일간 끓인 국물로 도가니 스지가 들어간답니다. 진하고 고소. 어제 먹은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도가니 치즈? 그거 도가니 스지. 그 연골 부위가. 연골 부위가. 아. 어제 먹은 우리 그. 그럼 레게노 국밥 갈까요? 그걸로 해요. 그냥 언제 이런지 또. 알겠습니다. 그럼 다섯 명. 다섯 명이네요. 오 다섯 명이었어 한 명. 여섯 명 아니에요? 다 여섯 명이죠. 여섯 명. 다 여섯 명이요. 여섯 명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순간 종종이 안 보였어. 자 뭐죠 이게. 리뷰 항상 써야 되고. 아 말랑님 10만 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침값도 보내주셔가지고. 매번 말랑고 말랑님이 10만 원. 고맙습니다. 말랑님 어디 들어갔는데? 어제도 많이 보내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말랑님. 감사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이따가. 야 이따가 볼게. 아 오랜 수도 있죠. 좋아해. 그 하얀 국밥. 네, 네. 아, 이거 이 국밥이요. 인스타에 저거 올렸었는데. 아, 그 국밥이 네. 있네요. 곰탕으로 할까? 아니야. 그대로. 예. 국밥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소고기 국밥 합니다. 육개장 드시고 싶으신 분. 7월 3일 날 무슨 게임 나왔던 것 같은데. 뚝배기 물고기. 그거 쓰지마 그 있잖아요. 아. 아니 뭐 레게노 국밥 먹는다며.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내일 뭐가 나오죠? 내일 뭐 게임 나왔는데.
내일? 내일 뭐 나오는 거 있나? 7월 3일 날 뭐 나오? 아, 7월 3일 동물의 숲 업데이트. 아, 동숲 업데이트. 동숲 업데이트 몇 시죠? 동숲 그 수영 생긴다 그래서. 아, 그러네. 한번 놀러 가야겠네. 수영 컨텐츠 생긴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돼요. 7월 3일 오전 10시면 새벽엔 안 나오네.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오늘 방송 할 수도 7월 3일 있다. 새벽 1시에 하면 오늘 밤에 해서 그걸 받아서 밤에. 하는 거고 오늘 할 수도 내일 있다. 내일 아침이면은 아까 전에 와 무슨 방송이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는데 오늘 쉬면은 참 없어 보이는데. 아침 10시인데 2만 명인가요? 2만 명이야 지금? 주중에 자는 사람도 있을 봐. 거야 아마. 나도 약해졌나 봐. 쉬고 싶다 이상하게. 야 진솔한 모습. 여기 카메라 안 나오세요? 옛날에는 아 이래도 꼭 가서 꼭 방송해야지 절대, 절대 안 할 순 없어. 안 할 순 없어. 웬만해서 안 할 수 없었는데. 네, 오늘 한 거 보시면은 형 심찬타 씨. 형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 오늘 한 모습들을 보시면 아, 이해 다 하지. 이해를 하시. 근데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스스로 나를 망친다. 핑계잖아. 아. 날 나약하게 하잖아. 점점 약해진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안 하게 되고. 야.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쉬었는데. 다음엔 또 다른 거 작은 이유 때문에 또 안 하게 돼. 병건이 형이랑 정반대구나. 아 근데 사람이 꼭 아니, 갈 필요는 없어. 침착맨은 스케줄이 많잖아. 저렇게 아니, 해도 아니. 다 하잖아. 그 중에서 안 할 거는 칼같이 안 해. 그냥 뭐 2시간 촬영인데 휴방 해. 그 스케줄이 많은 이유가 그래도 불러서 그 중에 그래 골라서 안 해. 너무 많이 불러서. 계속 하고 다시 와서 할 때가 있잖아. 휴방인데. 근데 밥 시켰어요? 시켰어요. 벌써? 네. 와 빠르다. 뭘로 시켰어? 소고기 레게노 국밥. 예. 뭐 딴 거 더 시킬까요? 아니요 그냥 배고파서. 와 근데 이 아침에 2만 명 와 진짜 많이 봐주시네. 진짜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앉아서. 오늘 심지어 방제도 그랬을 거야. MT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아직도 계속 그 방제지? 그 방제일 거야. 이래도 이래야 까만 거 생기잖아. 괜히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되니까 제목에 써놨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맞아. 실제로 준비 안 하기도 했고. 맞아. 전혀 안 해. 오늘 준비한 거 안 한 게 하나 있긴 해. 스위치 그 게임. 아 맞다. 나중에 그거는 아니 근데 방송상에서 충치 검진 컨텐츠. 충치 검진 컨텐츠 안 했고.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안 했어. 마술 배워보자. 그 몇 개 준비한 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잘 갔네. 엄청 빨리 갔어. 이상한 주니언 정혜원 뽑는 걸로 그 시간 잘 뽑혔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었어요. 이 모임에 없었어요. 형은 정혜원이 안 됐어. 만약에 정혜원이 아니까 그 됐으면 동그라미 다 상관없이 재미가 없었다고 나. 그 과정 자체가 처음에 좀 막 이렇게 친해지기 전에 적응 안 되셨어요. 적응이 안 됐을 때라. 2021년도에 지금 딴 사람 딱 데려와 갖고 뉴페이스 새로 뽑자. 뉴페이스. 그 맛이지. 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 맛에 하는 거지. 아니 이건 다 모여서 이제 2021년도에 다 같이 하는 걸로. 난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구 뉴페이스 딱 와가지고 물어보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실 수 있겠어? 들어올래 말래. 마 들어올래 말래. 들어오기 싫다고? 넌 들어와야 돼.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럼 시뮬레이션. 아니 들어오면 이득이 있냐 그랬더니 들어오면 뭐 이득이 없어. 그냥 뭐 설명을 못해. 아니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상하지도 못할 권력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말씀 못 드리겠다. 맞아. 그게 있죠. 좀 아까 방송 계속 들었죠? 새벽에. 좀 귀찮으심에도 불구하고 낚시 콘텐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상부상조하러 오신 느낌인데 다음에 저희가 인천으로 가서 안 귀찮게. 아니야 여기 웅량이랑 천연수심하고 남았어. 뭐예요? 얘네 뭐 할 때 가져야 된다. 아 품앗이 느낌으로? 그거를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인천에 가서 이와 한 다음에 4화까지 한 합니까? 진짜? 한 다음에 얘네 9시요? 9시 밖에 나가야 되니까 아 딴 데 나가서 하니까. 아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형들 다 하면 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밖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아, 저 기본적으로 밖을 싫어해요. 다들 밖을 좋아하진 않지 않나? 네. 전 집에서 그냥 네, 문명인 거. 밖에서밖에 안 나오는 그림이니까. 제가 최대로 많이 나간 게 어쌔신 크리드예요. 뭐야?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리스까지 나갔죠, 어쌔신 크리드. 여러분들 그리스까지 나갔잖아요. 아, 게임에서? 게임에서. 아, 뭐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거의 집에만 있는다는 얘기죠. 네. 게임에서 나간 게 밖에서 해야 좀 색다르니까 재밌는데. 형은 밖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집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다 해봤잖아 거의 합방 말고는. 집에서 게임 합방이잖아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뭔가 찍으려면은 유튜브로 올린다든지 뭔가 컨텐츠를 하려면 뭔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샌드박스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한다면. 아니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그러면 낚시 그 전에 말씀하고 아니면 봐. 전에 얘기했던 게 그 버스 안에서 산악 얘기하셨잖아요. 어? 등산 등산. 아 그건 싫어 진짜. 그때 등산 근데 진짜 싫어하신다면서. 침착맨도 싫어한다. 아 등산. 근데 싫어하는 걸 해야 재밌긴 해요. 노잼이야 등산 재미 없지 않아요? 방송으로 뭐가 뽑기 나름. 아찔하네요 등산. 클라이밍. 낚시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아니 낚시 솔직히 너무 짧았어. 그냥 다시 만약 진정으로 바다에다가 해서 그 낚시 바다 말고 강 같은 데서 그냥 민물 낚시? 민물 낚시 해 놓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계속해서 수다 떨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바다는 너무 짧아. 배 타고 나가서 하고 들어오는 아니 할 수가 없더라. 그때 1시간 했거든요. 낚시. 아, 낚시 타임. 근데 그게 자체는? 포인트가 안 좋아서 안 잡혔어. 계속 선장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한 시간 1시간밖에 없다. 촬영 뭐또 스케줄 상. 그렇죠. 그렇죠. 스케줄 상. 그러니까 더 짧아진 거지. 아, 2시간이었나? 원래 4시간 아니었나? 2시간이었나? 한 1시간 잡고 움직였던 것 같아. 한두 시간. 근데 잡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포라고 하시는데 어. 보시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잡았는지 안 봤는지는 아, 따로 낚시 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잡았는지 안 봤는지는 지금 풍월량 유튜브에 가서 1화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요. 1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귀찮아.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해. 뭐 매직빵님 컨텐츠 하면은 실제로 하나 경기장 가서 다 같이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다. 오실 거예요? 하게 되면 생방송. 그 고통 박스 아니시잖아요. 네, 그걸 직관한다고. 매직 박스.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실제로 효자소 가져가죠. 가져가죠. 근데 촬영 협조 받아야겠죠? 받아야죠. 아, 그거 아마 안 될 거예요. KBO에서 그쵸. 그렇게 경기 장면을 담아갈 수 없. 저희 얼굴만 보일 그러니까 수 있게. 경기장을 안 하고 네, 리액션만 저희 리액션만 네, 볼 수 있게. 아마 거의 그럴 와, 형 야구 보세요? 아니? 어디 팀 혹시 연고지가 부산 롯데? 하지. 구장이었는데 롯데인가 보다 그러면 근데 나 야구 잘 안 봤어. 와 만만치 않은 데다 야구는 뭐 보려고 하면 투수 교체해가지고 시간 가고 뭐 할라 그러면 교체하고 뭐 할라 그러면 심판 저기 감독 올라와서 막 형이 기본적으로 턴제를 싫어하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어. 지루한 걸 싫어해. 야구도 턴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형 축구는 좋아해. 축구는 좋아해. 그러니까 축구 형 실시간을 좋아하고 스펠런키 스타일이죠. 아. 그러네. 축구는 팀 어디 좋아하세요? 옛날에 박지성 때 맨유 좋아했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박지성 은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트넘? 토트넘인데 이제 손흥민은 옛날 박지성만큼은 애정이 좀 없어요. 아 덜해요. 덜해요. 그 정도까지는. 옛날에 박지성 나와가지고 다 챙겨봤어. 아 그 정도로. 그때 선수들은 아는데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러면 딱 몇 년도지 거기 그? 2012년도 그렇죠. 2012년 10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네. 룬이 있고 2006까지 가야 되나? 2010년 12년 저, 요즘 잘하는 애는 모르겠더라고. 알렉슨가 누구지? 알본데 맨유의 링가드 알아요? 링가드? 링가드는 어디서 짤방을 많이 봤는데 춤 잘 추는 사람. 어, 피리 부는 짤방. 이거 보셨어요? 모태에서 유명한 거야? 어, 굉장히 유명해요. 모태에서? 네. 굉장히 유명하고 의중이 형한테 링가드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개그 담당. 어. 그리고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형은 막 안 챙겨본다 그러셨는데 알 머시기 누구 저게? 요즘 유행하는 좀 유망주 있던데 젊은 애. 알? 어, 알자 들어가는 애. 델리 알리? 아니 말고 아놀드. 알렉산더 아놀드. 어, 처음 들어봤어. 나 피파 모바일 했는데. 아... 얘가 비싸더라고 카드가. 엄청 잘하죠. 누구 어디에 있는? 리버풀에 있는. 아 리버풀에서 네. 젊죠. 엄청 젊고 원래 봤어. 풀백 자원이 귀한데 무침 풀백.
풀백인데 그렇게 비싸? 엄청 엄청 잘 격이 달라. 진짜 다 먹여 살리고 있지. 하긴 형은 피파를 하니까 알긴 알겠다. 축구 선수 이름. 피파 그쵸. 카드 개봉할 때. 근데 피파가 맨날 똑같아가지고 이제 카드 깡만 있지 뭐 피파. 진짜 나중에 혹시 생각 있으시면 축구. 근데 이번에 나온 피파 모바일은 굉장히 할만하더라고요. 그 모바일로 그 축구를 한다는 게 와. 굉장한 굉장히 그렇게 그게 좀 좋다고 그럴까? 좋다. 어제 그 구미호 맥주도 오케이 나왔어요? 구미호는 아니에요. 아 그 재밌어요? 아. 재미난 건데. 한국의 맥주를 변화시키는 모바일이 다르지. 구미호 맥주. 이번에 나오는 겁니까 모바일? 피파 모바일?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이미? 아. 아 진짜 괜찮아요? 모바일 게임들이 요새 괜찮은 게 스톤에이지도. 아 스톤에이지 나왔어요. 아 기가 옛날에 제가 추억에 저기 돼서. 뭐 하셨나요 홍보방송? 아 재밌게 했죠. 아, 홍보방송? 뭐 예 그쵸. 아 스톤에이지도 너무 재밌더라고. 그렇구나. 예 모바일 게임이 요즘 너무 잘 나와요. 돌돌 말아 스톤에이지. 뭐 하실 거 있으면 나비 치과 하나 하시죠. 뭐 나비 치과. 아 얘기하면 안 돼. 손님 많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막 찾아와가지고 효자 손 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휴죠? 휴자손 준다고? 휴자손을 달라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검진하고 다 한 다음에 누가 봐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는 안 해. 나가면서 휴자손 좀 받아가지고. 검진만 하고? 접수만. 그 역대급으로 이제 나비치과에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겠네. 오늘 방송 통해서. 역대급으로 상담 성공률이 떨어져요. 너무 허수 접수자가 많아서. 아예 휴자손 장사는 어떠세요? 나비 효자손 검진만 하면 돈이 안 되잖아. 치료를 해야 돈이 되지. 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장님이 힘을 빼야 돼. 계속 뭐 해서 아. 설명은 다 정성껏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치료할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냥 어차피 에너지 낭비야.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는 아니지만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다 분석되는 다 설명을 해주는데 치료할 그냥.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딴 데 가서 치료하고. 형도 솔직한 게 하고 싶으면 과잉 진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딱딱딱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과잉 진료는 근데 진짜 치과에서 별로 안 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 몇몇 일부가 뭐 안 하지 않겠죠. 누군가는 아니면 치과마다 다르더라고. 본인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다른 치과 의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닐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기준이 다르니까 뭔가 그 너무 그 쉬워져가지고. 네 시켰어요. 시켰어요. 시켰다고요. 얼마나 걸렸는지 물어보잖아. 아침부터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시켰는데 계속 괜찮아요. 맞아. 자, 근데 이거, 아까 처음에 자 주문하신 음식이 40분 내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시 23분에 시켰으니까 15분 11시 3분까지는 이제 15분? 그 옵니다. 15분이 아니라 저기 몇 분입니까? 27분 남았네요. 되게 많이 남았네. 13분밖에 안 됐어요 시킨 지? 시킨 지 23분에 시켰으니까 그러네요. 13분밖에 안 됐어요? 13분이나 지난 거죠. 생각의 방식이 다르네요. 13분이 지난 거고 가운데 오시죠. 꽉 차게 다 기절. 어우 죽었다. 아 이게 한 시간대로 가긴 가네. 형 뭐 하셨어요? 뭐요? 아까 여기서 얘기하시던데. 형 얘기하는 종수랑, 것보다 기절했어요. 종수랑 얘기했어요. 아, 종수 형이랑. 종수포차. 예. 종수포차 왔다 가신. 멤피 때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방송 뭐 하는 것도 얘기하고. 어 잠시만. 아 이거 닫으면 깰 것 같아. 병원. 뭐, 입? 응. 이거를 그 안에 아니 이렇게 물려보면 어떨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 이거 왜 물려요? 그거 입에 이렇게 딱 물리면 어떨까요? 호두깎기 인형도 아니고 저기 그리고 그거 바지를 올려주세요. 저 팬티 노출 되신다고? 아, 저요? 네.
아, 신경 쓸 게 많네요. 참 피곤한 사람들이야. 이 방송 막판이 되니까 이게 정신이 몇 분 남았죠? 아 진짜 몇 분 안 갔어요. 이제 아, 26분 방송, 남았어요. 방송은 1시간 14분. 네. 어? 제가 종수 형 안 지루하게 할 방법 하나 안다. 뭐죠? 형도 윈이고 시청자들도 윈이고. 뭐죠? 지금 20 몇 분 남았잖아요. 종수 형 명품 전장 한판 봅시다. 명품 전장? 네. 그러면 형은 기다리는 시간 안 지루하게 보내도 되고 시청자들도 그냥 시청자들도 그만 봐도 되고 방송 안 봐도 되고 이제, 이제 나가도 되고 직박형이 하세요. 제가 옆에서 훈수도 아니요. 아 훈수를 둔다고요? 실제로 직박형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좀 더 잘하시는 건가요? 직박형이요?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으깨길이 그 네 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 판을 우승. 실제 상대 전적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제 상대 전적 제가 무조건 앞서요. 앞도요? 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서긴 앞서요. 뭐 6대4 한뭐한 30대 뭐 20 몇. 그럼 훈수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제가 훨씬 잘해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종수형이하고 직박형이 훈수 한번 보죠. 이게 어떤 점이 형도 이제 생각의 관점에 따라. 아, 제가 훈수를 들어. 네, 종수형이하고 직박형이 훈수를 두면은. 근데 아, 이래서, 하다가 밥은 밥 먹어야 돼. 그래, 좀 끊기도 애매해요. 딱 20분 걸려요. 왜냐면 형이 20분 동안 투덜대는 것보다 20분에 딱 전장하고 딱 밥이 오면은 맛있게 훈수를 들어서 또 실력도 올라가고. 어떠신가요? 네가 한번 배워봐요. 직박형한테. 네? 제가 배워요? 아니요. 저는 전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또 길어지면 40분도 걸려요. 전장이요? 네. 한 판에? 네. 그렇게 안 걸려요. 1등까지 하면 35분, 40분 걸리잖아요. 결정적으로 전 이미 전장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네요. 모바일로. 모바일로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하고 있었구나. 바로 여기 이을 수 있나요? 미쳤네. 아, 여기서 못 있지 않을까요? 나갔다가 하면 바로 이어지네. 이을 수는 있는데 얘 불 안 나왔다. 잠시만요. 어때 옹냥이님은 어땠어요? 오늘 올 때의 마음가짐과 올 때요? 겪었을 때 이제 저 한 시간 후면 갈 텐데 저 똑같았어요. 그냥 평소에 형들이요. 그렇게거니 했던 그대로인가요? 아니 그렇게거니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너무 편하게 왔어요. 그냥 왔어. 그냥 와서 평소 와서 형들하고 떠들고 논다. 딱 그거였어. 너무 재밌게 놀았어. 자 그러면 제가 배틀넷을 들어가서 종수형 관전할 수 있나 한번 관전 보고 좋네요. 관전을 보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 예, 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전 틀어주세요. 설명 주신 문제점이 뭔가 도대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근데 잘 못하긴 하는데. 여기 지금 아메리카 서버. 아메리카 서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박형이랑 친추가 안 돼. 아니 요그 아이디니까 친추하면 되죠 새로 지금. 근데 또 비겁하게 아메리카 서버로 가신 거예요? 오프라인 모드래요. 네? 비겁하게 폰으로 할 때는 또 잘 안 되니까. 아니 원래 방송 안 할 때는 아메리카 서버에서 해요. 그냥 약간 그 코리아 점수 안 떨굴라고. 아니요 점수는 여기가 더 높았어요. 어 몇 점이신가요? 여기도 한 11,000점 됐어요. 아 진짜요? 그냥 좀 편하게 하는 느낌. 방송에서 안 할 때 점수를 올려오면 사람들이 대리받았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해준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방송에서는 준대 못하는데 왜 거기서 어웨이 아웃이라는 게임 알아요? 둘이 아, 하는 거? 둘이 그거 재미있나요?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취향이 맞으면 재밌고 어느 게임이나 그러듯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점수가 몇 점이시죠 현장? 9,000점 정도. 8,800 뭐 몇십? 9,000? 8,900? 8,900?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전장 차이가 2,000점 차이 나는 건데 네. 이 변별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있으면 이거 얘가 적겠어요. 어느 정도 뭐 5,000 대 만 정도는 모르겠는데 6,000만 대도 변별력이 없었죠. 아 6,000만 대도? 김기열이 6,000이고 철면수신 만일 때 김기열이 이겼어요. 2대0. 아, 네. 2대 떡으로 이겼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수가 낮아요. 아니 높을 이유가 그냥 시간 갈아 넣으면 높아지는 거야. 아 판수로 밀어 넣을 수 있다. 판수로. 점수는 판수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기량은 상위 랭커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등분들이 14,000까지 갔나요? 13,000 몇백 말. 그럼 변별력이 어디서부터 생기나요? 12,000인가요? 13,000 뭐 그분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그, 판수로? 뭐 또 이거 안 계신 분 얘기하기 그런데 정세원님이라고 13,000점 정도 계세요. 네. 제가 두 번 이겼어요. 세 번 만나서 두 번 이겼어요. 변별력이 없다는 거네. 포션님이라고 계세요. 네. 유명하신 분. 네. 한 번 만나서 한 번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그런 얘기가 돌아요. 매직박이 세계에서 전장 제일 잘해요. 아 왜냐면 그런 분들이 우연히 만났는데 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형이 공목채님만 이제 꺾으면 되거든요. 공목채님이 세계 1등이신가요? 어 1, 2등 하세요. 림고수님이랑 공목채님이 왔다 갔다 1, 2등 하셨는데 두 분만 하면 되는데 두 분 아직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도대체? 만천이 분석할 기회. 아니 그거는 진짜 그 팩트로 방송 중에 그분이랑 매치가 잡혔는데 이겨서 오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직박이 형이 요새 너무 자신감이 붙었어. 아 근데 또 이제 패치가 새로 얼마 전에 됐거든요. 아 마음에 안 듭니까? 그 뒤로는 아,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그게 있잖아요. 직박이 형. 옛날에 바둑 하면은 이세돌님하고 구리구단 그 모르, 끝장 뭐라 그러죠 그거를? 10번기. 10번기까지 한 적 있나? 아무튼 뭐 10번기 같이 여러 번 하죠. 여러 판. 이게 형 말이 공신력이 있으려면 두 분이서 한번 언제 10번기 끝장 승부하시는 거 어때요? 제가 직박이 형이랑 그런 거를 할 레벨이 아니에요. 10번기라고 굳이 바둑을 안 받아줘도 되는 레벨이긴 하죠. 굳이 안 받아줘도 되지. 아... 근데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몇 판을 해야 변별력이 생기나? 솔직히 3판 2승은 안 생기잖아. 뭐 그냥 뭐 적당히 많이 하면 되지. 100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 그쵸. 시합이니까. 그럼 5판 3승 5판 아니, 5판 3승도 한 판 쳐요. 그래서 점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좀 시간을 갈아 넣으면 돼 그냥. 아니 뭐 왜 롤도 티어가 있고 그냥 순방 4등 이상으로 시간을 아니 점수가 있는데 무한히 갈아 넣으면 네. 점수가 있는데 몇 판 해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이긴 거야 이거는 그냥. 그럼 7판 4선은 어떤가요? 아니, 7판 4선은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자신은 언제 한 판을 해도 이길 자신이고 몇 판 해도 이길 자신이 있는데 이게 그때도 변수가, 저렇게 얘기하고 개털렸어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내가 아 운 운으로도 제 하다 보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디스코드로. 그러니까 처음에 형님 운으로도 못 이겨요. 그러고는 졌어요. 그랬는데, 그러고는 졌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운으로도 형님 못 이겨요. 최근에 졌어요. 최근에 저한테 지셨잖아요. 가장 그래 최근에 그래놓고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건 아니고 그날 멘탈이 한화가 역전패 당하고 아 그날이었나요? 30분 스탠바이 시켜놓고 야구 안 끝나서 막 쩔쩔매고 아 됐어 됐어 내가 왜 직박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화 사정 왜 들어줘야 되냐고. 아, 그치 그치 그래요. 그렇다고요. 언제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두 분만 7전 7판 4선 아니 그렇게 묻지 마세요. 아니, 언뜻 보면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승부를. 딱 저 같으면 그러니까 변별력 있게 전부 만천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보셨죠? 옥냥이님 저희가 우리 둘이 방송할 때 옥냥이님이 이미지가 잘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간질이에요 지금. 아니 저는 사실상 이간질이잖아요.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상 아니, 뭔가 아니라. 지금 골질러가지고 서로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라이벌 구도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로 하나 쓰시라고 착한 사람은 없다. 네. 이 나중에 또 방송적으로 쓰시면 되니까 두 분이서 실판 사서 그냥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철면수 심님은 이겨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면 재밌는 좋은데 이겨야 본전이고 지면은 조롱당하니까 아니죠. 이기면은 이기면은 직박이 형이 뭐 아까 포션님도 있고 세훈님을 이긴 직박이 형을 정식적으로 내가 이겼다. 아 그게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전가를 저를 못하는 저런 식으로 저, 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최근 으깨기 리그는 솔직히 철면수 좀 잘 못했죠. 맞죠? 4등 한 번? 뭔 소리야. 제가 최근 1등 번. 했잖아요. 무슨 아 그렇죠. 142 142 나는 114 114 등수로 114 142 아, 그러면 서열 으깨기 리그 서열이 정확히 지금 1위신가요? 통합? 통합은 아마 아직 통합 1위? 으깨기 리그 3번에서 형이 두 번 1등 했으니까 아 그럼 못하시는 거네요. 아니 자꾸 뒤로 밀어 넣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높은 거네. 대회에서 못하고 해요. 아 점수만 높다니 대회에서 못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아 솔랭 점수만 높아도 예. 대회에서 못 돼. 아, 어느 정도는 진짜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 또 차이가 아, 또 크다 보면 세계대 그리고 으깨기 리그 말고 다른 것도 졌다며. 언제요? 무시했죠? 아 그 세계대는
약간, 되게 약하구나. 아니야 팀 대회였는데. 아 근데 그거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진짜 운이 없었어요. 아니 난 잘. 아니 합전에서 운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팀 사강 신화. 아침부터 다들 주무셔야겠다. 아, 아침부터 맛있다. 뭘 맛있어요? 아 저는 그 플러그를 판을 봤어요, 종수형. 근데 종수형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요. 멀록을 팔면 멀록이 파는 나오잖아요. 그 영웅이잖아요. 팔고 나서 하, 나는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 어 이거 해탈을 하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럴 식으로 해탈을 하시는 거 봐서 너무 안타까웠어. 되게 쿨한 척 하셨네요. 아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안타깝. 네. 근데 너무 운이 없었어. 왜냐하면 팔았는데 그 1, 2짜리 멀록만 나오더라고. 그 누구죠? 1, 2짜리 1코 그 멀록 번개 모양 붙은 거. 파도술사. 파도술사. 그것만 나오시더라고요. 멀록 타이드 콜러. 파도 소환사? 근데 그렇게 운빨로 변했나요? 전장은 옛날에 좀 실력 게임이었잖아요. 지금 좀 운빨이 많이 작용하고. 아니 실력도 중요한데 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가 막 트럭이 생겼는데 그걸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게. 카드 게임에서 운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모든 카드 게임류는 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뭐지? 그 룬테라는 저는 잘 모르는데 조금 그런 운적인 요소를 많이 지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맞아요. 같아요. 카드 게임. 아,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진짜 많이 지웠어요? 하스스톤에 비해서.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룬테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운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하스는 좀 쉬우니까 전장 아니라도 하스는 조금 해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면 룬테라는 안 해본 사람이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기기는 좀 일단 어렵다. 훨씬 어렵다. 네. 최소한의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후에 된다. 하스는 카드 나온 대로 네. 막 내도 이길 확률이 1, 2, 3, 4가 되는데 룬테라는 단계가 많아서 어려워요. 한번 룬 도전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룬테라요? 네. 그거 튜토리얼이랑 해서 좀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 게임 아 이킬 시간이 네 그게 뭐 하스 전장만 해도 제가 게임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죠. 룬테라 또 종수 형이 또 대회 나가서 유쾌한 성적 호쾌한 성적 그 얘기는 내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 국밥이 올라 그러나 전화가 안 잠시만요. 대통령인데 잠시만요. 못 찾으시는 네네 여보세요. 이거 네네네. 사람 붙여야 되는데 나가서 먹죠. 이 네. 방송 못하잖아요. 한 명은 여기서 드시죠. 아 대표를 뭐 이거 애들 다 자는데 이거 치우고 뭐 이렇게 할 그게 깨우긴 해야죠. 네. 방종해야죠.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좀 디스카운트 합시다. 25시간이 한 시간 빠고 24시간 딱 깔끔하거든요. 야 여태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또 이상한. 아니 근데 원래 25시간도 왜 25시간이죠? 보통 24시간 하지 않나요? 자기가 12시에 방종하려고. 아 지가. 그래서 원래는 11시에 끝나는 거였을 거야. 10시에 그쵸? 시작하면. 근데 10시 시작 못. 아니 그리고 애초에 원래 어제 10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늦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해서 오늘 12시까지. 침착맨님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걸 지금 아까 하면 이거 관전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아, 어떻게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배틀넷 저절로 로그인 되니까. 지금 근데 이걸 국밥이 오면 깨워야 돼요. 깨워야 어차피. 돼요? 결제하라고 거절했어요. 뭐? 걸라고. 아니 결제는 끝났고. 결제는 네이버 페이로 해서 끝났고. 네. 깨워요? 지금 그래요. 그래야겠네요. 여기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아 그러네 그러네. 자 기다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니다. 나도 지금 싸야 돼가지고. 국밥 타임입니다. 국밥 타임. 마지막 피버 타임 이제 몰아서 하세요. 한 시간 남았어요. 자 일어나. 자 국밥 피버 타임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회원님들 힘 좀 내시고 자, 앞에 앉으세요. 혼자 안 앉으세요. 원래 열려요. 가만 화장실. 화장실. 부탁 정신 차려주세요. 제가 핸드폰을 깨서 들고 아니 테이블이 어딨어? 테이블은 밖에 있으니까 일단 이불을 다 대겠습니다. 야 이불
근데 온 것 같아. 오늘 스케줄 있는 오늘 정건이 형 라디오 지금 예정 있고 나머지는 방송 아니요 이 방송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하는 네. 할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왔어? 어 사람 몇 명 없어서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거의 딱 붙이더라고. 여기다. 지금 침낭이 3만 원짜리 치고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인기 1위더라고. 침낭이 더 좋은 거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시간이 금방입니다. 근데 캠을 조절해서 딱 붙이면 또 안 나와. 적당히 떨가도 될 것 같아. 어, 그런가요? 올리면 더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저께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됐다. 좀 멀리서. 안 맞았네요? 아니요. 틀릴까봐 뜯고 있어. 야,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아 뜨거워. 아, 나 가능성을 봤어. 뭐야 이거? 앞으로 25시간 할 수 있다는? 개인 방송에서도 할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아까 도전하면 아니, 아니. 게임만 하면 더 쉽죠. 이거 밥을 덜 딸리. 그리고 덜 딸리 대접 없죠. 쉬울 거 아니까. 그냥 이대로 먹어라도 할 수 있어. 이거 찌그러졌어. 뜨거워서 그런 거야. 뜨거워서 그 겹쳐놔가지고 이거 딱 떼면은 이렇게 팍 또 열면 딱 올라오지 않을까? 자, 그 검은 봉지는 야 진짜 바로 담아주셨던데 왜 한 명이 없는 거 같지? 하늘 속 이게 여기 담가요? 하늘 속 지금 다섯 명인데? 하나 둘 셋 여섯 명이 아까도 밥 시킬 때도 다섯 명이라고. 이거 그거 갖고 와야 돼. 뭐? 네. 이거 할 수 있어. 이건데? 아 이거 아마 여기 다 달지 않을까요? 다섯 명? 여섯 명이에요. 아 여섯 명. 조심조심. 가위 갖다 줘. 아니 이거랑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국물이 셀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지금 무서워서 못 뜯겠어요. 이거 좀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이렇게 하자. 이게 무너지겠다.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이거는 따로. 이거 아니야. 의자를 바꿔줘야 돼. 하나씩 이제 갖고서 당겨서 커. 어디서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또 돼. 상관없어. 행복하구만 국밥이니까. 이거 안에 있거든. 그걸로. 이거 쓰레기 한 거 비닐봉지 쓰레기? 있어요. 비닐봉지? 그 아까 까만 봉지 가져오죠. 그 여기도 있어요. 아 이, 여기도 있대요. 여기도 있대요. 여기 있어요. 껌무. 여기서 닦게. 응 여기서. 여기 닦고 있어요. 좀 됩니까? 네. 그러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좀 잘 보여줄까요? 남는 게 없나? 있습니다. 이거 왜 멀리 가졌다 왔어요? 이거 뜯어져 이거 터질라 그랬어. 혹시 터질까? 아, 그건 제가 먹을게요. 이거 세우면 되죠? 아, 이거 안 되죠? 세우면 또 쓰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이네요. 이걸 하고 싶은데. 와 진짜 이거 뜯는 거 다 아까 쓰고 여기 있어. 아니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어.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거 맛있죠. 육개장 같은데? 아니요. 레게노 국밥이에요. 이게 레게노 국밥이야? 레게노 국밥. 아, 레게노 너무 전설의 국밥입니다. 육개장 아니에요. 레게노 국밥. 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나 이게 육개장이 아니라고. 군대 같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하십시오. 네. 행복한 매직밥 행복하네. 와, 나도 앞이네. 밥은 맛없기가 힘들어. 맞아요? 확실해요? 네. 근데 좀 맵네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네. 이렇게 달지? 나만 달아? 뭐 국밥이? 응. 나 얼큰해.
안 달아요. 달아서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그래요? 달긴 달아요. 그죠? 좀 달죠. 무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가? 뭐야? 그래요? 목소리 완전 멋있다 지금. 일부러? 중후한데? 아 병관이? 맛 어때요? 아 그래요? 하나도 킹 안 받아. 어? 하나도 킹 안 받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마이크도 그 목소리. 아 열 안 받아요? 열 안 받는 목소리야. 아 그래요? 아니야. 울리지 말고. 아 이대로. 그냥 뭐야? 이 정도. 왜 감미로워 방금 목소리. 나 찾았어. 열 안 받는 법. 자다 깨면 돼. 왜 감미로워? 몰라. 아우 좋다. 돌아오고 있대. 맛있다. 들어왔죠? 들어왔어. 방송 켜졌죠? 방송 켜졌나요? 나이스. 회원님들? 실패라네. 아 다행이다. 아 까비. 아니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아, 까비, 차단기가 아니, 근데... 이렇게 톡하고 내려. 아침이 됐는데 이걸 왜 안 바꿔놨습니까? 뭘요? 자 다시 아 이걸 실패하네. 저 층상이 안 올라가. 실패했네. 저는 배도라지 탈퇴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며. 튼실하게 들어있네. 집사님 이거 줘보세요. 27도로 돼. 27도. 3도. 바람 세게 하나 올려주세요. 아 나는 옥냥이가 28도로 올리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 집은 29도로 틀어. 왜요? 아 그럼 뭐 하러 틀어? 29도보다 낮은데 기온이. 아니, 평상 온도가 근데... 29도잖아요. 에? 아니 29도보다 낮은데 29도로 틀어. 그럴 거면 냉방을 틀지 말고 제습을. 제습이나 뭐 송풍 이런 거 틀어야지. 제습이나. 보통 밖에 날씨가 29도, 30도면 덥다고 하지 않나요? 아, 밤에 그 정도 안 돼요. 근데 30도 넘어가면 덥기 시작하죠. 히터를 사시죠? 에어컨을 29도를 맞추는 것보다 저는 어저께 자면서 오늘 자면서 냉동인간을 냈어요. 아 추웠어요? 추웠어요. 왜 이렇게 쌩쌩 듭니까? 아 너무 전 너무 더웠어요. 좀 감사합니다. 나 더웠어. 나 이제 빙큐 본 줄 알았어. 태음이 태양이 뭐 그런 건가? 어. 종수 씨는 아예 안 잤어요? 아니야 한 30분 잤어요. 동평이 저 고생했습니다. 중간 중간 교대가 있었나? 예. 제가 이어받고 영태 형이 두탕 뛰고. 영태 형이 두탕 뛰고. 전 당직 썼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본 빼주세요. 다음에 평생 빼드릴게요. 왜냐하면 없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나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다음에 없다고 확신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잘 나눠서 하면은 안 빡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달려서 빡된 거지. 이거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10명 넘었잖아요. 아니 9명 정도 됐잖아요. 분명히 교대로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교대로 안 왔어요. 너무 떼거리 토크로 갔죠? 전원 공격 전원 수비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리뉴식으로. 그래서 나는 포탈. 중간에 좀 자면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쉽사리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이 안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거지. 토탈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대식으로 좀 예상과 다른 결로 갔죠.
패스패스하는 패스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250시간 방송이야? 네, 사실상 그렇죠. 이게 코너를 나눠서 맡겨야 돼? 게스트로 들어오고 그래야지.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했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 이거는 하더라도 TV 편성표처럼 편성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 그것도 있으면 좋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랑 누가 뭘 하고 이런 식. 근데 이거의 단점이 있어. 릴레이를 할 건. 만약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심심해. 그러면은 자유롭게 들어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MT를 진짜로 가서 그 펜션 같은 거 독채 있잖아요, 독채. 막 2층 집. 그런 거를 렌트를 해요. 그리고 1층, 2층 야외에 세대를 설치를 해요. 세대. 그거를 센박에 문의합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아, 얘기하지 마. 그 후 세계를 스쿼드 그 모드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되 뭐 할지 편성표는 그 전에 회의를 꼭 가져야 된다. 많이 많이 들쳐가고 서유리 씨 막 방 세 개 돌아다니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 맞네? 그냥 한 말이 그거네? 스쿼드 모드면 이렇게 막 CCTV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 그 후보 갈 게 있고 고르면 바로 또 뛰어나가지고 되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단방 있고 노는 방 있고 밖에서 뭐 하는 방, 설거지 하는 방 맞아요. 예. 그 차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하실 거예요? 펜션 놀러 가는 거. 다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음에 펜션으로. 다음이 있다면. 있다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경험자로서 이제.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 진짜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여기가 좀 아무래도 좀 9명의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사실 9명이 나올 줄 몰랐죠. 응? 9명이 나올 줄 몰랐죠. 그렇죠. 저는 내내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이거를 초대하면서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이? 그런 확률을 자꾸 기대봤어요. 그냥 근거 없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합니까? 네? 아니 그 중간에 쉬어도 되잖아요. 응. 그거 왜 안 쉬어줘요? 내가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아침에. 아니 어저께 옷짐 한 번만 재워줬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잠들지 않았을 텐데. 맞아, 옷짐 있었어야 돼. 응? 아득바득 그거 당군이 문제야. 김우중이 맞네, 의중이네. 아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크를 멈춘 게 10시간 떠들고 나서 멈췄어. 남은 시간 보니까 12시간 남았어. 정신 차리고 보니 13시간 떠들고 있었어. 근데 의중이가 어린 게 나한테도 오늘 아침에 개인톡이 왔어. 어제 자기가 너무 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도 왔어. 저한테도 왔어. 자, 저한테는 안 왔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개인톡이 아니라 개인톡이 아니라 전체톡 아닌가요? 전 개인톡도 왔어요. 전 개인톡 왔어요. 아, 개인톡이 왔어요? 뭐죠? 왜냐하면은 나도 안 왔는데. 이 두 분이 단체톡도 왔는데. 주요 그 샌드백이었다. 저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 안 왔지. 전 왔다야 한 표. 같이 때리질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온 것 같은데. 공범이었는데. 그래도 했다. 김우중 씨는 야밤에 새벽에 러브레터 쓰느라 참 못 잤겠네요. 왔죠? 예. 왔어? 이거는 공식방. 없네. 없지. 왜 나한테는 안 보냈지? 자기가 저 프리디를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거. 의아하네요. 뭘 의아해요? 넌 네가 보내야죠. 저 너네 우리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보내요. 갑복이니 있나 봐봐요. 폰이 고장나서 안 켜집니다. 아, 주호민 작가님이 채팅방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 등원 시키고 오셨나 봐. 오세요, 여름 형님. 오시면 되잖아요. 국밥 안 그릇 하고 가세요. 김무중이 문제야.
고기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커? 집에 언제 가냐? 가기 싫다 집에. 정반대 쯤이지. 의준이가 있었다면 좀 편했을 텐데. 아니 뭐 가는 거 똑같지. 어차피 뭐. 아, 아침부터 오늘 좀... 방송합니까? 라디오 끝나고 안 저, 하죠? 저는 라디오 하고 안 하죠. 해야지. 저 여기서 방송 오늘 하고 가도 됩니까? 아, 하고 가는구나. 하고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나 오늘 끝나고 있나? 라디오 끝나고? 없어요. 라디오 끝난 밤 아니에요? 아 다음 주인가? 백펄침뚠. 이게 뭐예요? 백펄침뚠이 뭐야? 배성재 아나운서님하고 남인춘 아나운서님하고 축구? 또 사인 아, 사인 그 게임하는 그 아. 날이 또 있습니다. 아. 다음 주인가? 자꾸 본의 아니게 끝날 때쯤에 다음 거 그 광고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배성재님도 배시네. 누가 또 배시지? 배도라지. 배도라지. 아, 그러네요. 예리. 미스터옥 같은 관찰력이 이게 그 관찰력 훈련이 쌓이면은 훌륭한 인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단지 그거 하나야? 아, 공통점 그거 하나야? 아 무튼 생각이 들었어요. 배성재님은 없어? 배성재님은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형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뭐야? 그건 공통점이 아니잖아. 갑자기 생각이 들어. 어,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직박 형님이랑 나이 같으시죠? 네. 아 진짜요? 7, 8 몰라요. 동갑이세요? 최악의 세대라고. 근데 그게 네, 댓글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으세요가 동안이시네요. 그만해요 아침부터. 아니 정신이 없어서 딜을 잘 못하는구만. 아침이 약점이야. 아침을 노려야 돼 정수야. 아 근데 너가 노려야 돼. 제가요? 어, 너가 딜을 할 수 있는 찬스야. 나 점점 마비 풀린다. 조금만 버텨. 오기 전에 빨리 처단해. 조금만 버텨. 공까지 개방하지 마시고. 아침 독생성 안 됐어. 휴면 상태. 남기지 말고 다 먹을 거죠? 아 진짜 목소리 좀 돌아오는 것 같다. 병관이. 병관이. 총이 돌아온. 이거는 다시 한번 한. 다음 주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초대를 드릴게요. 예? 예? 챌린지 실패기 때문에 한 시간 전을 앞두고 꺼졌잖아요 방송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콘센트 이슈. 콘센트 이슈. 콘센트 이슈 때문에. 일단 초대는 주세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 오셔야 이따, 됩니다. 이따금씩. 근데 아까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한번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분들끼리 아니 유닛 체제로 가죠. 아 오렌지 캐러멜 작전. 네. 아홉 명, 열 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안에 그게 전에 운영하던 베드라지 정정 회원 체제예요. 제가 말했던 삼두정. 동의합니다. 네. 정정 회원 부활합니까? 근데 정정회원이 감사합니다. 누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누구가 있겠죠 뭐. 정정회원 서로 자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마피아인가요? 현실 마피아인가요? 전 거기 카톡방에 일단 속해지지 않습니다. 정정회원 일단 오늘 실패예요? 오늘은 실패! 아 아쉽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심창민님이 채워주시고 나중에 따로 나를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실패, 거. 이미 실패했으니까 갈게요. 아니죠. 이건 성의 문제예요. 이 뒤는. 그럼. 실패는 실패인데
저는 세모라도 만들고 싶으면 저는 매우 성의를 다했어요. 근데 종수 씨는 진짜 오늘 그 우리 그 조직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 맞아요. 다 뻗어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홀로 아, 견뎌냈던 맞아요. 어떤 장이떡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당직 사관. 장이떡. 아니, 떡이 아니고 장비떡.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이떡.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떡이라고 들어서 무슨 떡인가. 지금 가셔도 출석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근치 근무치침 같은 거죠 이게. 미치겠어. 지금 갔는데 안 해주면 그게 사람인가? 그러니까 출석 처리를 해드리니까 좀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30분 남기고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래 잘 보세요. 30분 남았는데 도전 과제가 30분 넘어서 안 깨지는 건데 어차피 저게 지나도 우리 실패예요. 아,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인 도전 과제가 있는데 나 김종수 이거 해냈다. 30분. 제가요? 네. 다 같이 마지막에 소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롤링페이퍼 하나요? 롤링페이퍼도 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걸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전인데 롤링페이퍼 뭐. 하나씩 딱 가져가면 너무 좋고 사실 엔티는 롤링페이퍼 하러 가는 거죠. 맞죠. 그렇죠. 동수야 네. 아까 공격하라고 했잖아. 너 몰랐어. 아 동수야 네, 동수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근데 국밥을... 너무 피곤하시면 지금 좀 주무세요. 뒤에서 응? 집에서 좀 뒤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집에 와서 자고요. 그래요? 그럼 빨리 출발하세요. 지금 딱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진짜 한 그릇 뚝딱 아, 했거든요. 종수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어, 왜냐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험해. 아, 위험. 왜? 위험해야 되니까. 아, 10분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눈 보니까. 아니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운전은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아쉽다 근데 난. 뭐가요? 형과 마지막을 같이. 그럼 저 시간을 좀 빨리 감긴 하죠. 동물에서 할 때도 좀 이렇게 돌리기 하잖아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뭐 그렇게 된 거 좀 돌리죠.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네. 어차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몰라요. 돌릴 수 있어? 저거 이거 딱딱 누르는데 저거 뭐 빠르게 돌리기 감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지금은 못해. 근데 뭐 그거를 따로 준비를 했다면 방금 나갔을 때 한 20분 뺐습니까? 딱인데 오류가 났다. 바로 보고 있을 때? 방송 꺼졌을 때.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약간 갑자기 사이다가 먹고 싶었는데 컵이 없잖아요.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컵 저기 보통 밥그릇에 아, 사이다 뭐 저 물을 마시고 남자답다. 잠깐만요. 밥알 한두 개가 섞이면 더 맛있어. 국물이랑 섞이겠네. 더 맛있어.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매운 사이다. 아니요 유명해요. 형 하게 놔두세요. 스파이시 사이다. 형 맛있어. 신경 쓰지 마. 할 거면 여기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어중간하게 할 거면 여기다든가 하지 말고. 아닙니다. 하세요. 하세요. 예,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앞에 깍두기 차라리 그쪽. 형 부어요. 죄송합니다. 안 먹을게요. 아 컵을 갖다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스터 컵을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 주지 마세요. 아 주지 마세요. 저 얘기했어요. 안 돼요. 아니 제가 먹으려고요. 예. 그럼 오는 길에 제 것도 하나 그냥. 미스터 다섯 개. 롤링페이퍼 하고 만약 폐회식. 아, 폐회식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원래는 개회식도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어중간하게 시작해가지고 좀 그 못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나네. 펌프? 워터 펌프? 이게 물을 바로 내리 올려야 돼서 펌프로 해야 돼. 구멍을 못 내니까. 커피 드실 분은 시원한 거 이거 있습니다. 커피를 먹어야 돼. 운전해야 돼. 갑부기가 운전 멀리 해야 돼. 아 그러네. 큰일 났어. 내비가 안 돼요. 왜? 폰이 고장나서 안 켜. 나 가야 켜. 왜 고장났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니야? 나간 거 아니고? 폰했네. 폰 충전이 아예 안 돼. 폰이 폰했어. 무선 어제까지 되게 올려놔도. 네, 어제까지 되다가 여기 오기 전엔 됐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되더라고. 저 무선 충전기까지 가져왔거든요. 저기 올려도 안 돼요. 잘 안 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먹으려고. 어떻게 가지? 그냥 네. 감으로? 형 커피 드실 거예요? 갑부기님. 네, 운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비게이션. 전화는 전화는 모르겠고. 아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 내비 없이 막 지도책으로. 네, 지도책도 없잖아요. 근데 저 뭐 지방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뽑아가요 저걸 A4용지로 구글 지도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대충 어디쯤 가서 써가면 될 거죠 여기서 아 그래서 아까 지도 보여달라고 했구나 네, 지도 보여달라고 어떻게 되나 예
옛날에는 다 올라가는데 안 내려고 갔어요. 어려워 요즘은. 아니 난 지금 굉장히 그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갑보기님이 인터넷을 못 한다는 거. 굉장히 심적으로 기댈 데가 없다는 손이 거거든요. 손이 슬슬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조치해 주세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청청맨님 핸드폰을 빌려 주세요. 예비폰 있죠.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이에요. 아니 휴대폰이 이번 달에 딱 24개월 약정 끝나는 달이거든요. 예. 딱이네요. 딱 되니까 고장 나더라고. 야, 아.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잘 만들어. 아, 너무 잘 만들어. 24개월 딱 됐을 때. 저 LG 쓰거든요. 와, LG. 동양인 또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자꾸 안 보이는 곳에서 아니 이거 이제 뭐 버리고 막 막 정리하고 하고 있어. 좋아하잖아요, 형님. 네? 좋잖아요, 그런 거. 저요? 저는 좋죠. 근데 이제 근데 싫어하는 척해요. 옥냥이님을 팀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리 바보처럼 살았어? 신났네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기분이 좋나 봐요. 밥 좀 들어가니까 당 좀 차니까 슬슬 나오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요? 진짜로요? 치우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 시간은 늦게 가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치우죠. 아니 근데 우리 둘이 치우는 게 빨라요.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지금 하고 딱 했을 때 코다닥 30분에 예, 끝나 가는 게 딱 맞죠. 피곤하시니까 맞아요. 먹을 사람 먹고 그럴까요? 네. 예. 아 저 치우는 게 전혀 저는 오히려 이걸 행복으로 느껴요. 빨리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청소할 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같이 살래요? 와 나는 정말 싫은데. 방금 같이 살자는 건 그 초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지로? 영지로? 초대한 네, 겁니까? 이 정도는 뭐. 이제 옥냥이도 로얄 블러드?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옥냥이님 맨날 뭐 할 때마다 집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옥냥이가 그럼 잠을 못 잤겠네. 아니, 저 형도 잠 많이 못 잤어요. 중간에 그 옷 귀여운 거 입었잖아요. 네. 아 그러네. 바꿔 입으셨네. 더워서 나가서 사기탈이 하시고 갈아입었어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28도는 에어컨을 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나오긴 나와요. 나오죠. 저도 해봤는데 30도도 해봤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휴대폰 좋잖아요. 지금 현재 온도를 표시하잖아요. 나오긴 나와. 지금 이 공간의 온도가 21도이에요. 21도 아닌가? 고덕동에 이 근처가. 근데 28도는 히터를 튼 거죠. 아니 놀랍게도 차가운 바람이 작동을 해. 멈추는 게 아니고 28도를 해놔도. 착각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기계가. 차가운 게 나온다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 폰 촉각인가요? 그쵸.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큰 바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 너무 더워가지고 25도로 했는데 더운 거예요. 네. 23도로 낮췄어요. 더워. 더워요. 계속 낮췄어. 네. 18도로 낮췄어. 18도. 더워. 더워. 히터였어. 18도로 해도 히터는 덥다는 거. 그렇죠. 네. 저 에어컨 히터랑 같이 돼요? 예. 네. 좋은 거 쓰시네요. 저도 좀 더 비싸게 했어요. 얼마인데요? 100 얼마인가? 저도 사줘. 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해야 돼요? 뭐야? 에어컨 사셔야 돼요? 아니요 샀어요 얼마 전에. 그 뭐지? 거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좀 더운 거에 샀거든요? 네. 올 사람이 없어요. 오라는 뜻인가요? 놀러 오세요. 거실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방음. 거실에 방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갑보기님 에어컨 해드립시다. 갑보기님 네. 좋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예.
저도 에어컨은 아, 에어컨은 집에 있습니다. 다, 이건 다 안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에어컨 필요 없다고요? 제 건 제가 할게요. 집에 에어컨 있습니다. 저도. 아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가 귀찮은데 이거. 왜 없다고 생각했죠? 프레임이에요. 갑봉이는 에어컨이 없을 것이다. 아니 프레임입니다. 아니 전에 되게 더웠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서. 뭐 에어컨 안 저는 다 근거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당연히 없을 거라는 뭐 이상한 뭐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프레임이 아니, 기분이 뭐, 나쁜데 왜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 아니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갑봉이는 뭐 옛날에는 없었어요. 일단 모른 척하고 받으세요. 준다는데. 팔면 아니 회비로 드릴 겁니다. 아, 회비로 드릴 거예요? 네, 지원. 그것도 주민등록증이랑 보내야 되나요? 근데 왜 회비를 준혜원 네 맘대로 써요? 정의원들이 결제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합시다 했잖아요. 합시다. 제안. 제안. 거절합니다. 서제스트라고 하나요? 서제스트. 그럼 종수 씨 집 방음 부스 공사 거실에. 네.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게 아니 견제가 아니고 견제와 내, 균형의 원리 내 방 거실에 방음 부스를 더 주고 정당 정치 같이 어? 왜 내 방 내 거실에 방음 부스 우리 가게요 우리 가려면 안 돼 저 그 그 크립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음 부스 어차피 자주 안 쓸 거잖아요 네. 방음 부스 할 돈으로 아랫집에다가 성의 표시를 하고 하루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양해가 안 될 정도일 텐데. 아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 방음 부스 금액 정도 드리면 얼마든지 뭐. 방음 부스 금액 굉장히 크지 않나? 1,000만 원 단위.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이죠. 거실 단위. 아 1,000만 원을 드린다고? 아 좀 적당히 좀 날라 난 농가 드려야죠. 이제 원량이 형 이제 뻗으셨어요. 기절했네요. 아니. 아 앉아요. 아빠 앉아. 아빠 앉는다. 매직 갖고 올 뻔했네. 아 매직 갖고 올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빨리 먹고 폐회식 해야 됩니다. 너만 안 먹었어요. 너만 드시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이 안 찐 사람들은 꼭 늦게 먹게 천천히 먹어. 그죠? 그건 있어. 우리 같이 살 찐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무슨 누구나 그런 뭐지? 솜사탕국 같아요. 그렇게 달아요? 네. 누가 네 거 설탕 탔나 봐요. 난 그거 안 그러던데. 얼큰 하던데. 단 거를 평소에 안 먹으면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좋아. 교수님 오른쪽 눈 실핏줄이 다 터진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네. 주먹으로 한 대 맞으셨어요? 아,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니요. 이거 아니 빨개. 막 실핏줄이 다 터진 정도는 아닌데 빨개. 산재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막 할라 그랬어요. 네 하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배도라지 기금에서 해주세요. 네. 그냥 제가 후 불어드릴게요. 2천 들리는데? 제가 후 불어드릴게요. 왜 다쳤어요? 아, 실핏줄이 터졌대요. 아이고. 주민번호 내세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아, 해드릴게요. 조정하는데 25시간 깨어있겠네. 나? 굉장히 이제 한 20분, 30분 눈만 붙인 진짜 수준. 대단한 눈이에요. 네. 그리고 코 별로 안 골아요. 그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뭐 물론 이제 더 길게 자면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은 안 고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저 아까 잠깐 잠들었을 때 안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그냥 한 번 정도. 무호흡으로 이 정도. 아 그래도 잠깐 잤네요. 20분 30분 동안. 30-40분 정도 잤어요. 아니 잠깐 보여드렸나요? 채팅창은 완전 다른데 시청자분들한테 소리만. 네, 맛을 보여드렸나요? 아 근데 소리 그냥 한 번 났어요. 형은 입 벌리고요. 그래서 저거 별로. 크래프트 입에다 꽂아보려고 했어요. 아 저요? 아 이거 뒤집어갖고 입에다. 그러니까 제가 막았어요. 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두깎기 인형.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잘 때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나는 옹냥이라는 대비를 해놨어요. 든든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이 진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필요하죠. 그게 옹냥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달게 죽겠습니다. 옹냥이가 날 죽인다면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죽었을 목숨이야. 채팅창에서 도발하수인이냐고. 옹냥이가 세워놨다고 하니까 도발하수인이냐고. 파스팅. 아, 오늘은 진짜 원 없이 자죠 다들. 아, 오늘은 자고. 진짜 심하다.
저는 아마 못 잘 거예요. 3시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 학원 문 잠가 놓고 자세요. 오늘 중계 예정 있으신가요? 예정이 있었는데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스케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죠? 육아 전장을 또 하러 가야 돼. 이게 다 뒷일로 제쳐두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거 정말 이게 예?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 다들 즐거웠잖아요, 근데.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고 달려오지 않았다. 다 뒷전으로 밀어두고 아. 차 타고 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숟가락을 자꾸 구간에 버려요. 손에 잡고 묻네요. 아니 먹다가 말고 숟가락 안에 뭐 구간에 버려. 제 피지컬이 안 좋아서. 닦아 닦아 주고 떨어뜨리네요. 그러니까 떨어뜨렸으면 이걸 주면 되는데. 봐봐 옹냥이 봐. 이게 정상 아니야? 이걸 보면. 근데 이걸 갖다 주는 게 정상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왜 떨어뜨리냐고 조롱을 한다. 아, 나는 운동 못 줬어. 웃기려고. 무호흡 조롱. 아 그리고 너라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볼 우화가 떠올라요. 뭐죠? 옛날에 착한 마인부가 살았는데 악한 거를 계속 흡수하다 보니 악해졌어. 아. 내가 마인부인데 악한 거. 아니 그냥 우화가. 우화가. 이런 우화가. 언제부터 드래곤볼이 우화였습니까? 아, 오래됐으니까. 아, 오래됐어요. 마인부가 착했어요? 착했어.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는 제일 처음에는 순수한 악이었는데 되게 안 좋았는데 완전 착한 애를 개왕신을 먹었어. 엄청 착한 개왕신을. 뚱땡이. 아, 아. 그래서 성격이 좀 좋아졌어. 반반. 그 흡수한 개왕신 약간 직박인 닮았는데? 아니야, 너 닮았어. 아, 예, 고맙습니다. 나쁜 의미인가요? 아, 되게 귀엽게 생겼어. 허옇게 생겼어. 네, 되게 선하게 생겼어. 아. 진짜 성격 좋게 생겼어. 아. 신이네, 종주형으로. 그러네. 종신. 정수는 신이다. 머리 언제 깎으실 거예요? 저 좀 자르게 됐어요. 원래 오늘 여기 와서 귀를 덮네요. 아까 로테이션 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근처에 아, 자르려고 했어. 네. 괜찮아. 아. 괜찮았겠다. 근데 틈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이라 왠지 몇 명이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편성표를 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는 다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아까 포괄량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하려면 한두 달, 한 달은 최소 쉬어야 된다. 한 달은 최소. 무슨 말이냐? 한 달 뒤부터 하고 싶을 수 있다. 아니 한 달 길이 모아야 된다. 그 제가 맡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은 너무 심하고 이건 내년 2021년 때 베리즈컨 그거 같이. 베리즈컨이 뭐예요? 블리즈컨. 베도라지. 베도라지. 아까 제가 이걸 옹냥이님 치운다고 했을 때 거절했는데 막상 지금 치우려니까 귀찮네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할 거니까. 미안합니다. 고집을 부렸어. 이거는 옹냥이에게는 업계 포상이에요. 미안합니다. 아, 또 옹냥이님의 가지고 나가나요? 네. 자기 건 자기가 하는 정도의 미덕은 괜찮을 수도 네, 있잖아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행복이에요. 아니. 아, 옹냥이의 행복을 우리가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나요? 옹냥이가 할 일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옹냥이가 할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옹냥이는 나를 위해, 나는 옹냥이를 위해. 그렇게 하는군요. 그럼 옹냥이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넌 뭐래요? 아니고. 넌 뭐래요? 예? 넌 뭐래요? 뭐라고요? 너는 뭐예요? 저 지금 이거 나를 보잖아. 아, 예. 좋죠.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저 이거. 너무 네가 준혜원 버릴까? 이게 준혜원 선배니까. 아 맞네. 4년이나 여기다가 이제 롤링페이퍼를 하기 때문에 아 테이블을 그대로 놓고 롤링페이퍼가 뭐였지? 그 약간 그 손에다 돌려가면서 서로 한마디씩 써주는 아니 그런 다 해요? 그거 오래 걸리는데 아,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리는 13분 안에 할 수 있을까? 딱 페이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로 하시죠 어차피. 말로 하면 되겠다 기름 남는데 좋다 좋다 놀림페이퍼. 놀림페이퍼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놀림페이퍼가 아니고 말로도 저림페이퍼. 안 해도 되겠다. 다 로아, 했잖아. 로아로 아, 다 했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하지 마. 이거는 아니 근데 뭔가 해야긴 해야 되겠다. 나 근데 이 시간에 회의식 하죠. 이 시간에 2만 명 보고 있는 거 처음 봐요. 지금 2만 명이야? 2만 1,600명. 아까 2만 했는데도? 와 미쳤다. 포기님. 예. 이거 예. 먹은 건가요? 먹은 거요? 쓴 거예요? 사이다가 아, 한번 훑고 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둘까요 그냥? 하나씩 다시 가져가세요.
집에서 댁에서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씩 여러분 개인 거 찾으세요. 끝나는 채팅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방송이 아주 좋았다. 역대급으로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칭찬이에요. 예. 지금 칭찬 싫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굳이 역대급으로 재밌었을 이유도 없어요. 마피아 게임 말고는 뭐 사실.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재밌었을 수도 있죠. 단깡 부정하는 거예요? 아 단깡. 단깡 네박자. 아 노래방 재밌었네. 청춘부제. 아 다 재밌었네요. 생각보다.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좀 약간 평화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네. 그런 부분이 없죠. 저는 그 이거 못 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카드 오바이트. 네.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뭐 보고 싶었는데 그거. 청춘부제 실검 올라. 실검 올라. 지금? 뭐 아까 저 아까 어제였겠죠? 아 어제. 어제. 실검 1위까지 올라갔대요. 1위 했대. 멜론 검색. 1위 청춘부제, 3위 단군. 와. 5위 이효리. 5위가 이효리 맞지.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 중에 검색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가 검색하면 거의 1위가 되나봐요. 기어리 4만 명 전체가 해진 않았을 테니까. 아, 새벽 시간에 한 1만 명만 검색해도 순위권 네이버. 그 유튜브에 그 막 다 알아봐 주시는 분 있는데 그분이 그거 실험했었어요. 네이버에 몇 명이 전용진 몇 명이 네. 뭐라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어 띄우기 해가지고 그래갖고 띄웠잖아요. 아. 그래갖고 아 몇 명이 하면은 뜬다 막 이거 명? 하고 만 명 좀 넘었어. 아 만 명. 아 단군이 단깡 잘하더라고. 랩도 잘해,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못하는 게 없어요. 마피아도 잘해. 욕도 잘해. 조롱도 엄청나죠. 러브레터도 잘 써. 딜도 잘 넣고. 러브레터 몇 줄 왔나요? 아니 메시지 몇 개로 왔어요? 전 세 개. 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한 개. 뭐 할 말 없으니까 교류. 저는 딱 한 개. 철수야 자꾸 때려서 미안해. 오늘 유독 내가 신났다. 미안해. 미안해가 두 번이에요. 근데 이게 직박이 형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한테 안 미안해. 안 왔을 거예요. 네. 저 때문에 괜히 움츠러들어서 그쵸,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잘 놀았는데 약간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장을 거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사실은 장난도 아니었고 그냥 뭐 아, 하다 보니까 말이 세게 나갔는데 그게 화냈다고 느꼈구나. 아, 그래갖고 아 진짜 아니에요. 말이 세게 나가셨다. 그 평생 안 준가요? 계속 얘기가 아니,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보냈어요 제가. 두고두고 그거. 아니다. 자, 그 잔하 때에서 보내준 홍삼을 제가 안 먹었어요. 아. 회원님들 방패. 나는 오늘 그럴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칭찬받는 확실히 저 잔하 때 세 번 나갔는데 홍삼 맞은 한 번도 없어요. 칭찬맨님 예승에서 준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예 애초에 전원 다 돌렸어요. 전원. 아 이번에만 시스템이 달라졌나 봐. 몰랐어. 몰랐지. 난 전화 안 나와서 전화 다 돌렸어. 전화 다 나왔어요. 참가 전에 시작 전에. 근데 내가 까먹고 안 했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안 삐지실 건가요? 아 예. 삐질 뻔했죠. 아 왜 나는 안 줬을까? 근데 전원 다. 어 그러면은 5번부터 줬나? 기분이 그렇게 안 좋죠? 아 이게 괜찮아졌어요? 인민한테 받은 걸로 치고 드릴게요. 아니 지금 홍삼 많아요. 가져가세요. 아 진짜 많아요 홍삼. 그러면은 나눠 먹도록 할게요. 홍삼이 그리고 써서. 어 뭐야 이거? 와 홍삼이 짜 먹는 거 아닌가요? 어, 네. 큐브 짜요 짜요? 각자 짜요 짜요 느낌. 아니 저 한 포만 먹고. 근데 이거 저희가 받아도 되나요? 인벤 네? 주신 건데. 예. 어차피 그 뭐 그거 하라고 컨디션 뭐 하라고 그거라. 아 나 이거 뜯으면 안 되지? 왜죠? 하나에 10 10포씩인데요? 여섯 포 아니에요? 여섯 포. 아니 저는 딱 한 개만 먹고 드려요. 열 포네. 열 포. 6년간 하나만 까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이게 하나만 까죠.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챙겨 가시고 하나만 까요. 우리 딱 여섯 명이잖아. 어? 이렇게 많아? 열 포 안에? 열 포 6년 아 6년근 열 포네. 아 6포가 아니라 달라요? 6년근. 이게 더 그것도 있습니까? 뭐 발렌타인도 뭐 이렇게 연이 있듯이 더 묵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삼산도 몇 년 산 몇 년도 있잖아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이거 먹으면은 뜨거워져요. 단맛 안 나고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싫으면 쓴맛만 나요. 맛은 없는데 이제 뭔가 에너지 그거에 좋겠죠. 아 저도 홍삼 몇 번 먹어봤는데 엄청 뜨거워요.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아, 달아 올라. 안 먹었어. 봤어. 어, 가져갔어. 중년 추루. 중년 추루. 아. 그리고 롤링페이퍼는 풍월양님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취소. 말로 대신해 하죠. 아, 쓰면 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마디씩 툭툭 돌아가면서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명당 1분씩 해도 7분 끝납니다. 와 1분 내 10장면부터 10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1인당 롤링페이퍼 각자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종수 씨 오늘 그 굉장히 그 마지막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네. 굉장히 그 베드라지에서 그 신임하고 있는 네. 길어지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재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인재가 이렇게 많아. 네. 자 갑보기 군. 네. 종수 형 이제 빨리 아, 한 명이 한 명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 저는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아, 그냥 갑보기님 진짜 그 저희 뭐야 그 마피아 개못했고요. 덕분에 더 재밌었습니다. 이런 신선한 발상도 할 수 있구나.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랑 지능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얼굴이랑 지능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맘이에요. 이거는 그 백린탄 같은 겁니다. 쓰지 마세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백린탄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얀 불. 저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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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 해주세요. 박이 형님 오랜만에 봐. 서로 안 좋아해 저. 할 말을 네. 할 말을 짜내기가 참 힘들어. 저기는 생략하셨네. 친해지길 바래 이런 거 해야 돼 한번. 나중에 힐링 노트 한번 하죠. 아 힐링 노트. 여기가 진짜. 힐링.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아니야. 아 일부러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일부러 킬링 노트를 줄여서. 힐링 캠프 아니에요? 노트 아니고? 힐링 캠프. 힐링 캠프. 정신이 없어요. 줄여서. 오늘 너무 진짜 고생 제일 연장자신데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지. 다음에 나비 찍거나 한번 꼭 오세요. 저는 주말에 안 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꼭 한번 가서 꼭 가세요. 구강 검진 한번. 구강 검진 쇼 한번 하죠. 숨 막힌다. 진짜 오해만 남기고 가는 멘트네요. 왜 오해가 더 늘어났을까요? 만날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아니,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오해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차곡차곡 이런 거 추가돼요. 롤링페이퍼에 가끔씩 별로 안 좋은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차곡차곡 비밀로. 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쌓여가네요. 또 하나의 작은 마피아인데 누구 찾는 건지. 아 누구지? 글쎄 대부 지독한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다 훈훈하죠. 아, 훈훈.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옥냥이 옥냥이군. 항상 우리 베드라지의 일꾼. 일꾼.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오늘도 제일 고생이 많았던. 아 아닙니다. 사람.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을 하게 된다면 또 옥냥이가 또 제일 많이 일을 할 것이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 너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저희 영태 형 형 오늘 그 형님들 자는 동안 둘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선하다. 아까는 뭐 닫혀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른 8점 네, 8점 10점에 아, 점수도 매겼어요? 네, 원래 낙했나요? 아 10점 만점에 어떻게, 8점 같은 어떻게 사람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10점 만점에 15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5점이요? 네네 여긴 8점이고 지금 아직 모르니까요 직박이 형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또 서로 빈정상 자 그만하세요 내가 너 물어봤는데 대답 안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당장 대답하고 끝내 자중합시다 대답할 때까지 아무도 못 가 아니 근데 왜 하필 내 점수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죠? 아, 저도 대답 안 해요 평소에 행실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먼 길 행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좋은 인연을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 좀 아니 저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언젠간 다시 볼 수 있게 하면 되네. 예,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한 근 십몇 년 만에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을 아. 잠깐 받았어요. 아 잠깐만. 네, 잠깐. 몇 분 정도? 한 25분? 25분이나 난 초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5시간 아, 이러면 네. 성공했어요. 네, 이번에 방송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런 느낌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맨날 킹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로 계속 지내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진짜 킹받죠. 맞는 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맞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 네. 배도라지 전체가 썩어 있어. 썩어 있다.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침 뱉기죠. 저는 저보다 더 강한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자리가 없는 그 맛보기. 약간 아웃복서 느낌. 아웃복서. 네, 아웃복서 막 그런 느낌. 들어가서 서로 난타전할 때가 있어요. 서로 네. 노가드로 막 네. 난타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인파이터도 있고 아까 뭐 단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정말 아니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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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 포월량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독해지던가 맷집을 기르던가 둘 중에 하나 몸집을 불리던가 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좀 배돌아지 안에도 유닛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네.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한 1분 남았네요. 아 정확하다. 회식을 할까? 회식 하죠. 회식 하시죠. 회식 어떻게 일단 뭐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노래 그 기억하십니까? 생일 그 저기 케이크 그 때? 촛불 끌 때 배도라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도라지 그거 아니에요? 아 문 닫고 아 상가 주인님 조용히 부르죠 저희 출근하셨으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패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끝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도라지 도라지 배도라지 심심 삼천에 배도라지 아닌가요? 맞아. 누가 죽었나요? 누가 죽었나? 축제입니다.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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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금씩 부르고 납니다. 배도라지. 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직 30초가 남았어요. 배도라지 도라지 배도라지 심심 산천에 자 마무리. 야 25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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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사. 잘했어 잘했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했어.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빡! 타이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어? 미션은 뭐죠? 모르겠어요. 아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낼름 받도록 할게요. 고생은 했으니까 사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야. 쓰라리는 안 받았습니다. 했는데 만 비트가 쳐졌는데 만 비트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상의 후원은 이제 없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 7월 2일 안녕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뿅.